everything is beautiful. Monday morning blues, I open my eyes and I'm greeted by a cute little smile. The world is new with you by my side. Everything is beautiful. Tuesday afternoon, I'm calling you home just to hear your voice on the phone. I think of you and I'm not alone. You are everything. <웃음> 반갑습니다. 똘하, 치할, 유할. 대회 나가시나요? 네, 내일 나갑니다. 오늘 지진 느끼셨나요? 아니요, 저 지진 못 느꼈어요. 지진으로 다친 사람들 있나? 전북에서 났다네. 다친 사람은 없나? 몇 시에 난 거야, 지진이? 어? 오후 1시라고? 오후 1시 55분이었네? 나 이때 깨어 있었는데? 전혀 못 느꼈는데? 오전이라고요? 어, 왜 다르지, 여기랑? 이거랑 딴 건가? 아, 있다. 아, 오전 8시네. 오전 8시 20분이네요. 저는 못 느꼈어요. 4.8 이거네. 저는 못 느꼈습니다. 집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였어요? 되게 컸나 보네요. 어, 영상 있다. 뉴스에. 와, 그러네. 꽤 컸네. 지금 뉴스 보는데 여기 밑에 보면 여기가 흔들려, 여기가. 여기 물이 막 흔들려. 땅이 흔들릴 정도면은 꽤 컸네. 그렇구나. 다치신 분은 없으시면 좋겠네요. 그랬구나. 그릇과 창문이 흔들리는 정도? 다친 사람은 없었겠는데, 그러면? 벽면이 좀 깨졌다 이러네. 건물 벽면이, 조그만 건물. 어이구야, 무섭다. 저는 살면서 지진 한 번도 못 느껴봤어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사람 느껴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거든. 조금은 느껴보고 싶다. 약간 무서울 것 같은데. 막 애들 학교에서 막, 야, 어제 지진 느꼈어? 대박 대박 깜짝 놀랐잖아 이러는데, 어? 언제? 나 그때 깨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가 많아서. 딱 한 번 지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술 마시고, 집에서 혼자 술 마시고 딱 침대에 누웠는데 건물이 막 흔들리는 거야. 건물이 막 흔들려. 그래서 허! 지진이다. 와, 지금 지진인가 보다. 지금 건물이 막 흔들린다. 술 먹어서 그런가?
아니야 이건 진짜 지진이 맞아 이랬는데 다음날 뉴스 검색해보니까 한 개도 안 뜨더라고. 술 먹어서 그런 거더라고. 저는 착각한 거였어요. 나 진짜 확신했거든. 야 이거는 지진이다. 야 아파트가 흔들릴 정도면 이거 지금 지진 굉장히 크게 나는데. 야 이거 지금 장난 아니겠는데 했는데 그냥 나 혼자 술 먹고서 그냥 어지러워하는 거였어. 그래서 아직까지 지진을 느껴본 적이 없다. 술을 얼마나 마셨길래 한 두 병 먹었나 맥주 큰 거 그랬던 것 같은데. 아 민초 먹고 싶다님 슈퍼 채팅 1,000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아 내일 파티 애니멀즈 대회를 위해 오늘 운동을 했습니다.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5일 만에. 글자 안 쳐도 글자 치셔도 화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 아 첫 후원이셨군요. 감사합니다. 내일 1등 하면 상금을 뭐 하실 건가요? 내일 1등에도 상금 받는 게 아니에요. 내일 1등을 두 번 연속해야 본선 진출이에요. 되게 빡세요 이거 지금. 장난 아니야. 아 이거 1등을 어떻게 하냐 도대체. 이거 진짜 쉽지 않아 보이는데. 개인전 아니고 팀전인데 그러니까 1등 하면은 그 팀 1등한 팀들끼리 또 한 번 더 해서 1등 해야 돼. 이거 진짜 어려워. 이게 지금 본선 진출하기가 개빡세. 그 본선 진출하면 이제 1등 했던 사람들끼리 모여서 네 팀이 모여서 또 해서 1등을 해야 돼. 이게 말이 되냐 이거? 야. 이거 진짜 확률이 말이 안 돼, 지금. 허무하게 죽지 않는 걸 목표로. 그러니까 허무하게 죽을 수도 있어요. 맵에 따라서 진짜 허무하게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뭐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눈먼 펀치 맞다 보면 그냥 탈락하는 맵들이 진짜 있거든요. 뭐 제가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주먹 미친 듯이 휘두르다 보면 그거 맞고 죽는 경우가 있어요. 맵 중에 특히 좁은 맵들 혹은 이런 맵 이런 거 주먹 한 대 맞고 죽을 수 있는 맵들 이런 거 또 이런 거 이런 거 그냥 퍽 맞고서 그냥 꽥 한 대 그냥 바로 즉사. 이게 제일 심해. 이 맵이 제일 심해. 이 좁은 외나무 다리에 10명 있으면 이 둘 다 다리네 이거. 둘 다 다리네. 이 조그만 다리에 10명 서 있으면은 여기 뭐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 거기 그 개싸움이야 진짜. 그래서 이거 1등을 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두 번을 해야 되는데 와 그렇게 해야 본선 진출인데 한 번이라도 1등 못하면 땡이고 그냥 그 순간. 스킨은 뭐 쓰실 거예요? 스킨은 그냥 평범한 거 쓰려고요. 너무 눈에 띄는 거 쓰면은 그 사람부터 죽이고 싶어서. 사람 심리가 어쩔 수 없어. 앞에 두 놈 넘어져 있으면은 눈에 띄는 놈 집어서 던지기 마련이거든. 둘 다 쓰러져 있으면 좀 약해 보이는 있고 잘해 보이는 있으면은 약해 보이는 던지면은 잘해 보이는랑 나랑만 남잖아. 그러니까 이제 약해 보이는 스킨을 껴야지 잘해는 스킨 끼면 안 돼요. 황금용 그니까. 아, 그 다들 1등 하고 싶어서 다들 뭐 연습 엄청 하는 것 같은데 막 10시간 했어요. 뭐 60시간 했어요. 이 연습을 뭐 이러고 있어. 내일이면 더 많아질 것 같아. 80시간 했어 이럴 것 같아. 아까 인터뷰한 거 잠깐 봤거든요. 오늘 강진님 하시는 거 강진님 팀 하시는 거 봤는데 인터뷰를 무슨 연습을 60시간 했대. 한 판 하면은 한 판만에 결정이 나는데 거의. 야, 그 한 판을 위해서 거의 뭐 수능 준비야. 깜짝 놀랐어요. 뚫키님은 파티니멀 몇 시간 했어요? 저 103시간 했네요. 저도 꽤 많이 했습니다. 도전과제도 하나 오늘 딱 했어요. 이거 보니까 AI랑 팀 먹고 해도 되더라고. 하나 더 깨야 되는데 시간 없어서 못 깼고. 국왕님 주 5일 근무 가시나요? 주 5일 근무 가시나요? 아, 저는 원래 주 5일 근무인데요. 항상.
다만 급한 사정이 있다면 키지 못할 뿐. 재밌겠다. 근데 빨리 하고 싶다. 아 근데 좀 아쉬운 거는 게임 판수가 너무 적어. 그냥 다, 나는 스트리머들이랑 좀 더 많이 하고 싶은데 게임을 좀 여러 판 했으면 좋겠는데 한 판 떨어지면 그 순간 땡이라는 게 존나 아쉬워. 좀 더 많이 해가지고 시청자 한 아, 시청자래 스트리머 한 명도 좀 딱 잡아서 패고 어? 저 사람 개 못하네 이러면 이제 구석으로 데려가고 머리채 잡고 끌고 가가지고 이제 구석에서 그 사람만 계속 하루 종일 패고 있고 좀 그런 거 해야 되는데 좀 그런 것도 좀 해야 재밌는데 그죠? 어 지금 뭔가 좀 저 사람 만만해 보이네? 그러면 바로 좀 뭔가 좀 불쌍해 보이네? 하면 바로 머리채 끌고 가가지고 구석에서 그냥 주먹으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 이거 지금 한 판에 지금 승패가 갈리는데 아 참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즐기는 자리면 좋은데 아 이악물 구하는 자리야. 이거 무서워. 나 좀 무서워 지금. 겁이 납니다. 예지 배그 전에 그러다 죽었잖아요. 기억도 안 나. 너무 오래돼서. 하여튼간에 네, 1등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1등 할 수 있는면 좋겠어요.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나 올려치기 졸라 당할 것 같은데. 나 레벨 100레벨에다가 지금 플레이타임 많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 그 우승자 투표 보니까 나 1등이던데 그때 우리 팀에서 올려치기 졸라 당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원펀맨의 킹 아세요? 원펀맨 킹? 원펀맨의 킹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무섭게 생기고 힘은 더럽게 약한데 킹이 나타나기만 하면 와 킹이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와 드디어 어? 킹이 나타났어. 킹 엄청 세잖아 막 이러면서 막 지구 최강의 생명체 이러면서 막 엄청 올려치기 하잖아요. 실제로는 하나도 힘도 없는데 완전 겁쟁인데 지금 약간 걔한테 좀 약간 감정이입되고 있어요 지금. 나 약간 지금 그럴 것 같아 지금 느낌이. 그럴 것 같은 느낌이야. 똘킹이다 이러면서 들었어? 저 녀석 플레이타임 100시간이래 연습도 제대로 안 했대. 뭐야 보법부터 다르다는데? 걷는 것부터 다르대. 맞을까요? 와 막 그럴 것 같은데 속으로는 씨발 나도 그냥 똑같아. 나도 그냥 펀치밖에 못해. 나도 한 대 맞으면 기절한다고. 무섭습니다. 꼬라지가 무서워요. 근데 우리 팀원분이 우리 아시님이 굉장히 잘하셔요. 제가 저번에 잠깐 많이는 안 해봤고 우리 한 네 판 해봤는데 아, 잘하세요 보니까. 연습도 또 더 하시더라고. 아마 저를 캐리하는 장면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저랑 둘이 딸 때도 캐리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왔어요. 우와 우승 후보 똘킹이다. 헤이 얼마나 잘할까? 당연히 결승까지 가겠지. 똘킹스 엔진 발동. 무섭습니다. 저 녀석 배가 떨리잖아. 어허. 무섭다공. 아 사람들 왜 이렇게 이악물고 하는 거야. 아 첫날 했었어야 됐는데 이 게임을. 첫날 했으면은 이렇게 안 떨릴 텐데. 4일째 하니까 사람들이 연습 존나 하니까 지금 개 떨리잖아. 나는 연습한 게 아닌데 그냥 이 게임이 재밌어서 한 건데. 구궁. 아 무섭다. 어쨌든 빨리 하고 싶어요. 재밌겠어요. 기대가 됩니다. 빨리 하고 싶어.
재밌어서 신청한 대회가 갑자기 빠게 모드네. 그러니까 약간 무슨 어제 보니까 막 무슨 별 희한한 기술도 막 쓰던데. 뭐 맵에서 난 처음 보는 기술도 막 쓰던데. 그 아시님이 디코로 이거 어제 다시 보기 보시라고 무슨 어쩜 맵에서 명장면 나왔다 해서 보니까 무슨 이상한 스킬을 써요 맵에서. 특정 맵에서 할 줄도 모르는데 그거 처음 봤어. 내일 대회 끝나면 뭐 하시나요? 대회가 끝나면 대회가 끝이 나겠죠? 내일 다시 보기도 올라오나요? 그렇겠죠? 쫄린다. 광탈하면 디프리로 시참. 와 근데 어저께 근데 보니까 이거 와 근데 광탈하면 존나 험하겠다.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학고 스트리머 분들 중에 이걸로 학고 탈출을 목표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러니까 시청자 적은 분이 시청자 많아지길 유도하고 이제 나온다 이거죠. 원래 이 취지가 이거 같아요. 애초에 이 대회 취지가 대회 취지가 그거 같아. 난 몰랐는데. 그치, 얼굴 알리기 용인 거죠. 그쵸. 나는 얼굴 알리는 목적은 사실 없었어. 난 그런 건 생각 아예 배제하고 있었어. 그냥 재밌겠다. 파티 애니멀즈잖아. 재밌겠다. 다른 게임이었으면 신청을 안 했을지도 모르겠죠, 아마. 등간에. 아 근데 인터뷰가 2시간이 넘던데 보통. 아 2시간 기다려가지고 광탈하면은 진짜 허무하겠다. 한판 띠켰는데 그냥 바로 탈락. 2시간 기다려가지고 뻑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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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 존나 허무하겠다. 아 끔찍해. 나는 게임이 더 좋은데. 게임을 2시간 했으면 좋겠는데. 아쉽습니다. 킹님 파트너 누구임? 김아치님이라는 스트리머분이십니다. 여성분이시고 연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킹님은 자기소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딱히 생각해둔 건 없습니다. 자기소개 나 그래서 취소할까도 생각했었는데 그건 또 좀 아닌 것 같고. 자기소개 안 하려면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또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하긴 할 텐데 뭐라고 할지는 딱히 생각을 안 해놨어요. 내일 하는데 벌써 긴장되네. 저를 빛내러 와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라고 하죠. 와, 존나 거만해. 그리고 광탈. 바로 광탈. 저의 재물 130명을 모아옵시다니 감사합니다. 배불러서 혼자 다 먹기 힘드네요. 바로 광탈. 꽉. 진짜 개추하다 진짜. 진짜 추함의 끝이다 진짜. 어쨌든간에 내일 저녁 7시에 하는데 아마 게임은 아마 9시에 시작할 거야 내가 봤을 때. 근데 보니까 2시간 정도 자기소개해서 러너님이 그 시간 조절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인터뷰 시간을 지금 보니까 다 2시간씩 하시는 것 같더라고 인터뷰를. 그래서 아마 게임은 아마 9시에 하지 않을까. 인터뷰는 7시부터 시작해서 그 2시간 안에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몇 번째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니까 2시간 좀 지루할 것 같아 기다리는 거. 뭐 그분들 자기소개나 좀 보면서 기다리죠. 다른 분 우리 팀원분들 러너님 팀에 지원하신 우리 팀원들. 이게 뭔가요?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볼킹 첫 번째 라운드에서 탈락합니다. 쿠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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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쿵
마음이 아프다. 안 되겠다. 대회 취소해야겠다. 저기요. 저 지금이라도 취소해 주세요. 광탈하기가 너무 쉬운 각이긴 해. 진짜 내 팀 중에 한 팀만 올라가고 그걸 모아서 또 한 팀만 올라가니까 16팀 중에 한 팀 아닌가?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16팀 중에 한 팀만 않는데? 올라가는 거네. 와 너무 어렵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이기기 진짜 어려운데 아무리 생각해도. 와 이게 맵에 따라서도 진짜 그 승패가 갈리거든요.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잘하는 사람이 매번 1등하는 게 아니야. 맵에 따라서 맵이 바뀌면 또 1등 못할 수도 있잖아. 같은 멤버라도 그 사람이 계속 1등하는 게 아니잖아. 맵 계속 바뀐다고 하더라도 어떤 맵은 이 사람 1등하고 저 맵은 저 사람 1등하고 약간 운빨이 있거든요. 단판으로 끝났나 보니까 밑밥 가는 거 보소. 아 레알이야. 단판인 거 좀 아쉽긴 해. 사람 많아서 단판인 게 아쉽. 이게 아마 최대한 많은 스트리머의 얼굴을 치즈직에서 이제 소개시켜 주려고 하다 보니까 100명이 넘는 사람을 모집해서 하다 보니까 한 판으로 그냥 빠르게 끝내는 것 같아. 자, 어쨌든 카페 한번 볼까요? 한번 봅시다. 자, 여기부터 볼까요? 자, 5, 4, 3, 2, 1. 여기서 보겠습니다. 오늘 아주 재밌는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보겠습니다. 아, 예, 뭘까요? 자, 미국 3만 5천 달러짜리 로봇의 위험.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지? 만 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한 4500만 원 정도 하나? 480만 4천만 원 넘어. 한 4100만 원? 한 41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아, 4000만인데. 기뻐하는데 뭐? 친구가 뒤에서 장난쳐서 고막 구멍 나서 내일 바로 수술한대요. 소송이 아니라요? 님도 수술 경험 있으세요? 너무 아플까 봐 걱정되네요. 아니, 기뻐하는데 뒤에서 장난을 왜 쳐? 미쳤나 봐. 와, 저 개념이 없다 근데 걔는 좀. 와, 모놀로그님 만취지 감사합니다. 야, 그 새끼 좀 제대로 교육 좀 시키세요. 그거 미친놈이네. 약간 좀 난 그런 새끼 좀 짜증나는데 좀 막 계단에서 막 사람 밀라고 하고 막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 그런 거 장난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와, 귀 파는데 그걸 장난을 치고 있냐. 귀에 귀후비게 넣은 거 맞죠? 그 다른 봉 아니라. 뭔 소리야 이게. 아우 세상에. 아우 저 수술 잘 하시고요. 화이팅입니다. 잘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간에 네. 글 읽어보겠습니다. 아우 끔찍하다. 쾌유하시기 바랄게요. 아우 해볼까요? 35,000달러짜리 로봇은 마티라고 하며 쓰레기를 발견하면 알람을 시끄럽게 울려 직원이 와서 죽게 하는 기능만을 가지고 있다? 아, 본인이 쓰레기를 줍지 않아요? 보통은 이제 빨아들이지 않나요? 그냥 웨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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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여기 쓰레기 있어요. 빨리 쓰레기 주워 하면서 약간 주우면서 기분 묘하겠는데? 얘랑 눈물 치면서 주우면은? 그치? 약간 딱 이런 느낌일 것 같아서. 야! 어딨어 알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에옹 에옹 에옹. 아 이 새끼 알바 어딨어 하고. 말이 되나? 신기하네. 이번에 파티 애니멀 소개한 거 봤는데 강진님 파티 애니멀 참가 스트리머 소개 봤는데 이런 식으로 한 명 한 명 자기 소개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만드는 거 아닌데요? 제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분들이 다 이거 스트리머 분이 다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보니까. 제가 준비해 가는 게 아닙니다. 마음씨가 참 좋네. 이런 건 준비하는 게 아니야. 이분들이 알아서 준비하신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 스트리머 분들이 좀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대표님들이 이걸 왜 가져와 그리고.
소닉 얕잘 무슨 뭐 스폰지밥 비밀 친구 세상에 뭐 무슨 차은우 닮은 남자 미친 이 대화를 끝내러 왔다 내 체면을 세워주기 바란다 참가 안 한다 아이고 몸 건강히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화이팅입니다 자 살면서 처음으로 느껴본 지진 만들어주니까 고맙네 그래도 또 지진 첫 경험인데 무서웠네요 그래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게 지진 조그맣게 나는 것도 무서운데 일본에서 나는 건 진짜 크잖아 매번 엄청 크잖아 사실 일본은 진짜 지진만 아니면은 진짜 이민 고려해볼 수 있는 나라인데 지진이 너무 세다 너무 자주 나고 너무 크게 나 이거 뭘까요 뭐 크레인 타워 막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인가? 좌우로 흔들흔들 씨발 무너지는 줄 알고 주마등 스쳐 지나갔네. 와 진짜 무섭다 야. 이거는 진짜 무섭겠다 이 사람은. 여기 위에서 막 이 큰 이것도 더 흔들릴 거 아니야? 얘는 땅보다 더 많이 흔들릴 거 아니야? 땅에서보다. 와. 주마등 스칠만하다 이건 진짜. 세상에 해볼까요 인종차별의 100% 면역인 동물 파이터는 흑인이자 백인이며 아시안이다 다 있네 같은 2만원어치라는데 야 이게 2만원어치야? 와 근데 파리바게트 빵 진짜 졸라 비싸긴 해 진짜 말도 안 되게 비싸긴 해 저는 빠바는 잘 안 먹어요. 거의 안 먹는다고 보면 돼. 빠바는 진짜. 와, 성심당 빵 2만원어치. 맛도 더 맛있을 걸? 빵 하나하나 놓고 봐도 빵이 더 맛있을 걸? 전 성심당 가서 먹어봤거든요. 전에 운전 연습할 때. 맛있더라고요. 가격도 싸고. 야, 이게 2만원? 이게 2만원? 약간 의미가 다르네. 야, 이게 2만원? 이야 이게 2만원? 말 안 된다 제가 전에 한번 저는 파르마게트는 진짜 안 시켜먹는데 뚜레쥬르는 가끔 시켜먹어요 약간 시켜먹는 것도 그 요기요에서 배달비 공짜 플러스 12,000원 이상 샀을 12,000원 맞나? 12,000원 이상 사면은 15,000원인가? 이상 사면 4,000원 할인해줄 때 어 쿠폰 뿌릴 때 4,000원 할인해줄 때 그러면 제 가격에 먹는 거거든요 사실 12,000원 이상이었나요? 그럼 4,000원 할인해주거든 쿠폰 쓰면은 엄청 싸잖아 그러면 4,000원 할인해주고 배달비 공짜니까 먹을만 하잖아요 그 제가 궁금해가지고 문득 궁금해져가지고 파리바게트랑 뚜레쥬르랑 동시에 할인하는 날에 내가 둘 다 시켜봤어요 한번 파리바게트 4,000원 할인받아 시키고 뚜레쥬르 4,000원 받아서 시키고 둘 다 시켜봤어 빵 메뉴도 똑같은 걸로 와 파리바게트 진짜 맛없더라 근데 동시에 같이 먹어보니까 좀 심했어 제가 먹은 게 뭐냐면은 파리바게트 크림치즈 뭐 월넛 뭐 이런 거였는데 어딨냐 요거 같은데 이거 같은데 요거 크림치즈 호두빵이네 요거다 와 이거 먹었다 이거 먹었는데 와 진짜 크림치즈 이거 여긴 좀 많이 발라져 있네 내가 먹었던 지점이 이상한 걸까 크림치즈가 진짜 이거만큼도 안 발라져 있어서 너무 무슨 묻어있는 수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좀 충격적이었어요 크림치즈가 너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뚜레쥬르 거 시켜서 먹었는데 뚜레쥬르는 크림치즈가 대빵 많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야 나는 이제부터 파리바게트는 절대 안 먹는다 진짜 절대로 먹을 일 없다 이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가격이 달라요 파리바게트랑 맞아 조금 더 쌌어요 근데 조금 더 싸서 그 맛대가리 없는 거 먹느니 그냥 몇백 원 더 주고 크림치즈 빵빵한 거 먹을래요 나는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크림치즈가 메말랐어. 향만 나더라고. 맛이 안 나고. 딱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거보다 더 적었어. 거의 약간 이 뭉탱이를 제외한 느낌? 그냥 이렇게 묻어있는 느낌? 이것만 있는 느낌이어서 진짜 이거 제외한 약간 점바점이 좀 심한 거긴 한가 보다. 여긴 좀 많이 있네. 그래도 겉으로 이렇게 보이네. 내 거 안 보였어. 근데 그게 오래된 것도 아닌데 이거는. 와 근데 심하다. 봐봐. 아 또 왜 이래. 아 나 진짜. 여러분들 학창 시절은 어땠나요? 킹님의 학창 시절은? 저는 복도에서 잉용수를 내고 다녔습니다. 아 질끈. 질끈 감게 되네. 아 이거 후기가 생겼어? 아 축구할 때 공이 없다 시옥비우가. 어 너가 없었으면 안 됐네. 그럼 축구할 때 너 없으면은 애들이 너 찾았겠다. 야 야 땡땡이 없으면은 어 똘붕이 없으면 오늘 축구 못 하는데 똘붕이 어디 갔어? 야 똘붕이 좀 가서 찾아와 이러면서. 똘붕이 없으면 축구를 못 해 우리. 인기 많았겠는데? 부럽다. 자 이게 후기가 왔는데 저번에 이게 뭐냐면은 친구 집에서 이제 컴퓨터를 뒤졌는데 이런 게 있더래요. 그 친구가 매우 매우 당황을 하더라 하는 그런 글이었는데 토고 단톡방에 있는 친구 중 한 명이 이 히토미를 본 친구 통칭 토미. 와 이름 멋있다. 헤이 토미. 헤이 톰. What's up, 토니? 야 방에서 프린터 쓰고 있었음. 저녁 먹을 때쯤 토미 누나가 돌아와서 같이 밥 먹으러 나감. 어, 토미는 안 나가건데 히토미 썰 풀었는데 이게 뭔 소리지? 이게 뭔 소리인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상황이? 저녁 먹을 때 토미 누나가 같이 밥 먹으러 나갔는데 아 그냥 이 누나랑 둘이 밥 먹으러 나갔다는 거야? 토미의 누나랑 너랑 같이 밥 먹으러 나갔다 왜 둘이서만? 얘는 안 나가고? 누나가 걔 아직도 그런 거 봐? 라고 발언. 알고 보니 4, 5년 전 지 누나한테 걸렸는데 당시 누나는 치킨 한 마리 선물 안 하고 입 싹 닫는 모습에 꼴 받아서 부모님한테 발설. 아 선물 뭐 약간 입막음을 안 했어? 시도를 안 했어? 당시 부모님 말 이런 건 조용히 해줘야 애 정서 좋다며 비밀 지켜줌. 어머님이 이걸 보시는지 모르셨구나. 근데 친구가 니들 때문에 내 가족들 알게 됐다면서. 야 왜 그래. 다른 애들이 다시 데려오고 눈물에 똥꼬 쇼중. 근데 이 정도면 이 친구가 이제 이거를 보고 기운이 안 나겠는데? 이거 볼 때마다 약간 PTSD 나지 않을까? 머릿속에. 그 와중에 누나한테 말한 애는 눈치 없이 아니 네 가족들은 3년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니까? 내가 말 안 했어도 네 엄마 아빠랑 누나는 이미 다 알았다니까? 치킨 안 사준 널 탓해야지 이러면서 확인 사살. 씨발 미친놈들이네. 친구가 아닌데 얘네. 그니까 그걸 또 누나한테 말해서 괜히 저까지 욕먹네요. 미친 네가 퍼뜨렸잖아 애초에. 적당히가 없어요. 아유 얘네는 친구가 아니다 이거는. 아유 세상에. 그니까 누나가 동생 친구랑 밥을 왜 먹지? 나도 좀 신기하네 그건 좀. 누나랑도 사이가 되게 좋은가 봐요. 아 이건 옛날부터 봤고. 이건 뭘까요? 기이한 습관을 가진 할리우드 배우 누군데 이 사람이. 식습관이라면 트위터. 아 습관이구나 그냥. 아 그냥 기이한 습관. 자신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외국어로 쓰인 문구를 복붙해서 트윗하는 기이한 습관. 뭔 말인지는 모르는데? 특히 언제부턴가 한글로 된 글을 꽤 많이 올리고 있다. 뭔 뜻인 줄 알고?
그냥 이뻐 보인다 이거야 이게? 그림 존재, 그림에 인삐가 없다. 인삐가 뭐야? 인생에 희망이 없다. 이쁜 말 하네. 돈 많고 가족 없고 자유로운 백수. 누군가의 꿈이었나 보다 이게. 아, 누군가의 그 염원, 소원을 이제 가져왔나요. 이뻐 보였나 봐요. 꿈꾼다는 건 좋으니까. 야, 진짜 멋있는 말도 가져왔네. 아, 도깨비에 나온 말인가요? 이게? 제발 말할 때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말해. 컨셉계정인 줄 알겠다, 이렇게 보면. 내가 이 말만 몇 번 한지 모르겠다. 한 번 생각하고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정진훈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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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뻐 보였나봐요 이게. 아, 인생 그것은 고통. 지구는 내일 멸망했으면. 엄청 많이 복부다네. 헷. 인생 희발이다 진짜. 이게 한국말 아는 거 아니야 이분? 이제 보니까 뒤에서 한국말 공부한 거 같은데 이제? 약간 화제가 될 법한 트위터를 자꾸 북부다고 있어. 학교 가기 싫다. 학교 가기 싫다. 야, 너 이런 식으로 살 거면 인생 로그아웃해 그냥. 죽고 싶다. 정상인에게 정신병 친해지 말 것. 그 본인이 제일 열심히. 여기 있는 감자튀김 다 내 거야. 진짜 옛날 노창 감성이다. 노창이 뭐지? 무슨 창고 같은데? 맥창은 아는데 맥주 창고. 노창은 뭐지? 노래 창고? 뭔지 모르겠다. 그리고 오늘 뭔 소리야? 신기하네. 얘 누굴까요? 결혼 잘못했다가 인생 나락 간 사람? 누군데? 그 주인공은 헌한 설헌으로 조선시대에 뛰어난 시인이었으나 그 당시 여성이라는 태생적 한계와 불호했던 삶이 겹쳐 향년 27세의 나이로 돌아가신. 본명은 허초희씨다. 누군데? 이럴 거임. 하지만 아, 홍길동전의 저자 홍길동. 아, 그치. 나 양, 아, 홍, 허균의 눈입니다. 깜짝이야. 이 사람이 홍길동전의 저자라고 한 줄 알았네. 근데 남편의 외도 플러스 시어머니의 미움과 자식들의 요절, 이로 인해 이른 생을 마감했지만 생마감을 했지만 현대사 인정받게 됐다. 결혼으로 인생 나락간 사람은 조선시대에만 있는 건 아닐걸? 에헴. 요즘 시대만 봐도, 요즘 이혼율만 봐도 뭐 그렇지 않을까. 이건 또 뭐야? 아, 제목부터 좀 사진 보기 무섭다. 여자친구 이름을 문신으로 새긴 남자. 아, 이게 결과가 좋을 수가 없는데요. 어딨어? 아이씨. 그래, 평생 가라. 오래오래 가라. 오오오오. 죽을 때까지 해라. 아이씨, 뭔 소린가. 평생 가라. 이거 볼까요? 전 세계 희귀한 사진들. 야, 이거 설마 그건가? 흑인 애들은 놀이터에 못 가는 거 아니야? 인종차별 때문에? 맞네. 흑인 어린이들이 백인 전용 운동장을 바라보고 있다. 어, 세상에.
100년도 안 지났어요 여러분. 100년도 안 지났는데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땐 이게 당연한 거잖아. 와, 아파트에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하기 위하여 아기용 케이지가 있었다. 야, 이게 아이의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나봐요. 아이를 생각해서 한 거긴 하지. 근데 안전했을 것 같은데, 나름 그래도 은근 안전했을 것 같은데, 막 튼튼해 보여 나름. 건강이 좋을지는 미지수겠지만, 저거 한 번도 떨어진 적 없다고 함. 그니까 튼튼할 것 같아요 이거. 야, 부분적으로 발굴된 스핑크스. 오, 이게 앞발이 있었네요 이렇게 진짜. 야, 범인 식별용 사진. 어린 시절의 스탈린. 야, 이때 첫 어서. 비틀즈 멤버들이 다 같이 찍은 마지막 사진. 허허. 뭔가 다들 다른 데를 보고 있는 것 같아. 둘만 여기 카메라 보고 있고. 뭘 보고 있는 걸까 이 둘은. 당시로선 획기적이었던 촬영 기법이었던 매트릭스. 아, 이게 쭉 돌아가는 장면을 찍는 거죠 이게. 차, 기발하기네. 뉴욕 맨해튼 1908년. 와, 이게 뭐야? 뭐 푸는 거야? 나사에서 파워포인트 발명되기 전이라고? 와, 뭔가 수학식 같긴 한데 영어밖에 안 보여. 숫자는 얼마 있지도 않아. 극심한 한파 때 나이아가라 폭포가 언 모습이라고? 와, 이게 사람들이라네. 이걸 두 눈으로 봤네 이 사람들은. 1911년에 얼마나 추웠으면 폭포가 오냐? 나이아가라 폭포가. 야, 자유여신상 만드는 중. 이게 저번에 보니까 프랑스에서 만들었다고 하던데, 만드는 건. 윈도우 95의 발맨날. 야, 이게 발매 날부터 인기가 많았나 보네요 이게. 95면은 이 94도 썼으니까. 사실 94도 되게 많이 썼잖아. 이게 뭘까요? 천안문 사태 때 탱크를 막은 남자 사진 다른 각도. 아, 여기 여기? 이 탱크 오고 있네. 와, 안 무섭나 봐. 무섭겠지? 무서운데 저러고 있는 거겠지? 타이타닉호의 모습. 충돌하기 전 배를 찍은 마지막 사진으로 추정됨. 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전혀 모르고 있을 텐데. 소름 끼친다 좀. 어떻게 찍은 거냐고요? 제 생각에는 카메라로 셔터를 누르지 않았을까요? 딱 대고서 이제 찰칵해서 찍지 않았을까요? 눈에다 대고 이렇게. 첫 근대 올림픽. 어, 야, 에펠탑이 1888년에 공사하는 건데 아직까지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많다고 하는 거구나. 에펠탑이 안 그래도 부식이 엄청 심한데 프랑스에서 그냥 계속 페인트만 덧칠하면서 계속 그냥 지금 냅두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부식이 엄청 많이 됐는데. 아, 좀 위험하대요. 그냥 철골만 있는 거라서 철이 또 산화가 되잖아. 엄청 오래됐네. 에펠탑 원래 기념비로 세웠다가 철 관리하던 거 냅둔 거라고. 그거 한번 무너지면은 진짜 대형 사고 날 텐데. 라이트 형제 첫 비행 1903년. 와, 의미가 있네. 허! 방탄조끼 시험 중 1923년. 무섭다. 근데 방탄조끼가 맞아도 멍든다는데? 이 충격파는 그대로 이제 몸에 전해져가지고 멍이 엄청 크게 난다던데요?
야, 굳이 사람이? 사람 해야지. 근데 사람이 해야지 이걸 팔 수 있지. 사실 임상실험 안 하면 어떻게 팔아. 얼마나 아픈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실패하면 다시 더 열심히 만들어야지 그럼. 와, 아돌프 히틀러 어린 시절 11살 때 그 얼굴이 그대로 있네. 10세 타이타닉호가 항구에서 떠나고 있다. 1912년도 또 타이타닉호네. 이게 뭐야? 1985년 금문교 개통 50주년 기념해서 헐, 30만 명이 건넜는데 인파로 인하여 다리가 1.5m 정도 휘었다. 사람 무게만으로. 와, 저는 약간 사람 많은 거 좀 극혐해가지고 더군다나 약간 좀 무섭기까지 하다? 절대 안 갑니다 저는. 사람 많은 거 약간 진 빠져요. 약간 그 사람들이랑 어깨 부딪히는 게 너무 싫어. 그 에너지가 약간 닿을 때마다 체력이 까요. 약간 마트가 새로 열었대. 예를 들어서 새로운 마트가 열었대요. 그럼 사람 졸라 많잖아. 그럼 카트가 막 안 밀려. 가다가 부딪히고 앞에 사람 막 뒤로 갔고 막 어깨 부딪히고 계산대 줄 이만큼 있고. 아, 그냥 집에 갈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집에 오는 순간 아 이제 좀 체력이 찬다. 다시 난가. 약간 그런 느낌이라 저는 약간 사람 많은 거 싫어해요. 왜 볼까? 일본 고베시의 폭탄 투어. 야, 무슨 폭탄을 근데 이렇게 많이 떨고? 와, 무섭다. 와, 좀 끔찍한데 이거는. 진짜 무슨 비처럼 내리네 폭탄이. 와, 세상에. 자유여신상 해체 중. 파리, 파리에서 미국으로 옮긴다 해서. 찰리 채플린과 간디? 찰리 채플린 이렇게 생겼어? 다른 사람 같은데? 동명이인 아니냐? 쌩얼 개잘생김. 진짜요? 이렇게 생겼어요? 처음 보는데 이런 얼굴은? 야, 완전 다르네. 피카소. 아, 이거 그건가 혹시? 그 영화 시작할 때, 옛날 영화 시작할 때 그 사자 오르렁 오르렁 하는 거 그건가? 근데 바로 앞에다 대고 찍었네? 진짜 사자를 코앞에다 대고 찍은 거네. 뭐 아무런 장치 없이. 와. 찰리 채플린 분장 지우면 존자림 결혼만 4번 한 사람임. 아, 진짜? 이게 뭐야? 1차 세계대전이 부른 슈퍼 인플레이션으로 나무보다 싼 돈뭉치를 땔감으로 사용하고 있다. 독일. 야. 아, 이게 1938년 뉴욕이야? 와, 지금이랑 별로 다를 게 없네. 세상에, 이때부터 이미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던 거지. 이때 당시 1938년 우리나라면은 진짜 야, 그냥 완전 개빡 시골일 텐데. 그냥 우리나라 최강 시골. 얘네는 벌써 이렇게 돼 있었어. 그쵸, 그냥 산. 그냥 논밭 산. 와, 대박이네. 신기하네요. 혁신의 아이폰. 드디어 어플 위 원하는 위치에 둘 수 있게 배치함. 아, 이거 돼요? 야, 나 이거 진짜 10년도 전에, 10년이 뭐야? 거의 한 15년 전에도 이해가 안 갔던 건데, 이거 도대체 왜 안 될까 했던 건데. 얘들은 이게 자동 정렬이에요. 그냥 이걸 이렇게 이 상태로 놓잖아요? 그럼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이제 일로 와야 돼요, 무조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자동 정렬. 이렇게 자기 멋대로 두는 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야, 이게 되는구나 이제. 많이 마음의 문을 열었다 이 정도면. 아이폰 15 프로인데 안 된다? 더 상위 모델만 되나 보다.
저걸 감성이라고 한다면 불편이 아니라 아이 제가 둘 다 써봐서 다는데 제가 확실히 정확히 말해드릴 수 있어요. 저는 앱등이도 아니고 삽엽충도 아니거든요. 저는 아이폰, 갤럭시, 아이패드, 갤럭시 탭 다 써봤어요. 성능은 아이폰이 좋아요. 확실히 좋아요. 뭐 약간 뭐 스펙 넣고 비교하면은 할 말이 없는데 써보면 확실히 훨씬 부드러워. 아이폰이 아이폰 아이패드가 훨씬 부드러워. 렉도 잘 안 먹고. 근데 이런 커스터마이징은 진짜 안 돼요. 뭐 글씨 폰트 바꾸는 거, 뭐 색상 바꾸는 거, 테마 바꾸는 거 절대 안 돼. 그런 너만의 스타일 그딴 거 없어. 정해진 틀에서 골라야 돼. LG폰은요? LG폰은 글쎄요. 누나가 스카이폰은 써봤는데 옛날에 피처폰 그거 포함인가요? 피처폰? 성능은 확실히 좋아. 아이폰이 저도 아이폰 쓰고 싶어요. 나도 아이폰 쓰고 싶은데 삼성페이에 발이 묶여버렸어. 족쇄가 탁 채워버려서 못 나가고 있어요. 아, 나도 아이폰 쓰고 싶은데 말이야. 솔직히 일본이나 다른 나라 살았으면 아이폰 쓰면 나도 솔직히 나도 다른 나라 살았으면은 아이폰 썼을 것 같아. 아이폰이 버그도 없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그 갤럭시가 또 문제가 뭐냐면은 약간 이런 잔버그가 좀 짜증난다는 거야.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 이제 갤럭시가 이렇게 있어요. 아이콘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테마를 제가 적용을 해놨어요. 이제 테마를 아이콘들. 근데 이제 갤럭시가 업데이트를 합니다. 뭐 UI 업데이트 뭐 6.0 막 이런 거 뭐 해요. 뭐 이런 거 뭐 업데이트 있다 해서 업데이트를 해요. 그 이제 컴퓨터 이제 핸드폰이 다음 날 껐다 켜지잖아요. 그럼 갑자기 아이콘 크기가 얘는 이렇고 얘는 요렇고 얘도 요렇고 얘도 막 이래요. 막 지 저대로야 막 테마 적용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아 이런 게 좀 짜증나. 이런 게 좀 있어. 갤럭시는 좀 열받아. 왜냐고? 몰라요. 그리고 또 이제 무슨 그 어플 사용 중인 어플을 이제 약간 그 끌 수 있잖아요. 그 끄면은 이제 이런 화면이 뜨잖아. 이렇게 해서 위로 올리면 이제 꺼지잖아 한 개씩. 근데 이것도 테마를 바꿀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스택으로 이제 스택 형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바꿔놨어. 한 이틀 지났나? 바뀌어 있어. 왠지는 몰라. 다시 이렇게 돌아와 있어. 난 건드리지 않았는데. 약간 아이폰이 아니 갤럭시가 좀 약간 이런 사소한 버그, 짜잘짜잘한 버그. 왜 이런지 몰라요. 좀 이런 잡버그가 많아. 아, 갤럭시는 아이폰은 그런 건 없어 확실히. 그런 거 빼면은 갤럭시도 나쁘진 않다. 이런 좀 잡버그, 좀 잔버그 빼면은 갤럭시도 나쁘지는 않아요. 일본 가서 제대로 된 애플 베이맛 보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아, 근데 한국에 사는 이상 어쩌겠어요. 갤럭시 월렛을 써야지. 삼성페이를 써야지 뭐. 우리나라는 애플페이 지원을 사실상 안 한다고 보는 건데. 아, 예전에 봤던 거 아닌가? 포켓로그 진짜 만약에라도 하신다면 이거는 하게 되면 보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제가 할지 안 할지 거의 안 한다라고 제가 몇 번 말을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게 되면 볼게요. 그러면은 정성거리지만 어차피 안 할 건데 읽어봤자 의미가 없잖아. 안 한다고 계속했는데 그지? 잠깐만 뭐가 잠깐 방금 뭐가 잠깐 보였는데? 0.1초가 뭐가 보였는데? 옛날 영상 보다가 진해하고 아 진해하고 돈벌레를 혼동하시는 분이 있어서 간단히 들고 왔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혐이 아닐 것 같은데? 이제 먼저 한번 봐야겠다. 오! 오! 야 약혐? 뒤질래? 자 극혐입니다. 자 돈벌레랑 진해가 곧 나옵니다. 예, 좀 약혐이니까 좀 잘 못 보시는 분 다른 데 보세요.
자, 일단은 지네를 먼저 보여주네요. 지네는 확실히 돈벌레랑은 좀 달라요. 다리수가 좀 적고 좀 단단하게 생겼어. 약간 그 겉에가 좀 반딱반딱해. 여기가 좀 뱀 같아. 오! 와, 얘 도대체 왜 안고 있는 걸까? 왜 지네가 쥐를 도대체 왜 안고 있는 걸까? 좋아서? 부드러워서? 껴안고 자려고 따뜻해서? 왜 껴안고 있는 걸까요? 와! 씨발 개 징그러. 뭘 하려고야 이씨. 종족을 넘어선 사랑. 허허. 홍조가 갑자기. 지네는 다리가 짧고요. 독 문제가 없으면 키우고 싶게 생겼습니다. 이걸 왜 키우고 싶게 생겨 미친놈아. 아. 돈벌레는요 이제 곧 나오는데 딱 보자마자 느껴져요. 와, 저 개쎄 보인다가 아니라 그냥 내 DNA에 각인된 그 공포감, 그냥 혐오감, 씹 징그러. 그냥 이 생각밖에 안 들어 머릿속에. 아, 이 새끼 너무 처먹고 있어. 돈벌레는 다리가 깁니다. 해롭지는 않지만 소리는 지르고 싶게 생겼습니다. 돈벌레가 더 징그러워 진짜. 돈벌레 진짜 개징그러워. 제 익충이잖아요. 근데 뭐 행동은 익충이래요. 우리한테 안 좋은 해충들을 다 잡아먹어줘서. 근데 생긴 게 10극 해충이야. 어우 끔찍해. 어우, 결론적으로 지네는 귀엽습니다. 이거 본인이 그린 거예요? 아, 겐지스 나방 인도네시아에 서식한다고 하네요. 아, 괜찮아요. 저는 말레이시아를 말레이시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나중에 언젠가 이민으로 말레이시아를 고려 고민 중이기 때문에. 아, 끔찍해. 아, 끔찍해. 돌킹님 뜬금없지만 왜 치즈찌개 다시 보기 하나도 없나요? 유튜브에 있잖아요. 유튜브에 있는 거 보시면 됩니다. 아우, 끔찍해. 김값이 미쳤네요. 아, 이게 김이 수출을 엄청 많이 한대 요즘에.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게 없어요 요즘에. 아, 진짜 한류 열풍 퍼지는 건 좋은데 우리 먹을 거에 자꾸 이렇게 손대시면 좀 기분이 그래요. K 컬처를 수출하는 거 좋다 이거야. 근데 자꾸 뭐 김, 뭐 삼겹살 막 자꾸 이런 거 가져다가 자꾸 팔면 좀 곤란해요 이거. 약간 피부로 와닿거든요 이거는 우리한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흔한 영양사입니다. 김밥이 몇 배 오른다고 난리라더니 진짜 김값이 몇 배 올랐네요. 2월 달만 해도 김가루 500g에 5,900원이었던 게 2만 원대로 올랐네요. 5,900원이 2만 원대라고? 요거 22,000원 이거? 와, 거의 4배 올랐네. 김 사둘 걸. 아, 맞다. 김 사둘 걸. 여러분, 저 드디어 아, 저 드디어 탈출했습니다. 아, 약간의 좀 손가락 하나 정도 준 것 같은데. 아, 그래도 나왔어. 그래도 손가락 하나 주고 나왔어 그냥. 아, 진짜 몇 년이야 이거. 여기 2021년에 내가 들어갔다가 잠수 꼬르륵 했다가 와, 저 손가락 하나 내주고 나왔다 진짜. 내가 봤을 때 이거 거의 킹님이 털었으니 드디어 현대차 떡상 가나? 아, 진짜 내 바로 털고 나왔다 그냥. 아, 갑자기 올랐더라고 이거. 제가 딱 이때 들어갔는데, 정확히 이때 들어갔는데 273에 들어갔는데. 아, 진짜 힘들었다. 마음이 아팠다 진짜. 아, 이 8만 원 아니고 딱 이때 들어갔어. 정확히 이 가격. 1원도 안 차이 안 나. 딱 이때 들어갔어요. 이때 그냥 뻥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뿅.
하고 몇 년을 1년, 2년, 3년 미친놈 언제까지? 하더니 3년 반이었나요? 야 길었네요. 예 길었어요. 아 참 힘들었습니다. 아 진짜 힘들었다. 제가 벌써 배당금 받은 거 생각하면은 아마 거의 쌤쌤 아닐까 싶어요. 아 진짜 개빡치네. 씨파순의 응응? 아니야 나는 나갈래. 난 나간다. 아 바로 나가야지. 다음 종목은 뭔가요? 아, 모르겠어요. 나 이제 무서워. 와 약간 나중에 아무도 주식에 관심 없을 때 주식값이 전체적으로 많이 하락해 있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게 어떨까? 주식은 발목에서 들어가서 어깨에서 나오는 거랬는데 시작하자마자 머리 댕겅 잘리고 시작하셨네. 지금 다시 간신히 본드로 붙였어요. 지금 머리통. 어... 진짜 힘들었다. 지금 목에 본드 잔뜩 붙였어. 야 그래도 나온 게 어디냐? 어? 나온 게 어디야? 3년 동안 많은 걸 배웠다. 제가 들고 있는 주식이 몇 배나 올랐으면. 그러네 여기도 주식 얘기 있네. 하... 세상에. 영양사님 이러다가 김가 5만원대 낼지도 몰라요. 빨리 지금 사셔야 돼요. 지금이 저점이에요. 지금 김가로 빨리 5kg 사두세요. 빨리 5kg가 뭐야. 500kg 사두세요. 빨리 지금 사셔야 됩니다. 김가로. 그렇게 다음날부터 메뉴 김국 폭탄 주먹밥 김비빔밥 김나물 어, 김튀김 까만 발로 마무리합니다. 귀엽다. 고양이는 다 귀엽네. 그냥 발도 귀엽네. 이게 뭔 소리야. 울라리 월드컵이 뭔 소리야. 울라리 월드컵 잠깐 들어가 나볼까. 64강이나 있다고 이게? 뭔데 이게? 아이씨 틀이 뭐야? 셔틀이라서 틀이야? 사라케네건이라서 싸케? 야 존나 열받네. 서플라이 니퍼라서 서디 인란이 뭐야? 인페스티드 테란에서 인란이야? 나 인간인 줄 알았어. 뭐 인간 뭐 그런 건가 했는데 인페스티드 테란 진짜 개억지네. 오바마가 뭘까? 오바마가 뭐였을까? 오바마? 오버마인드 말하는 거 아닌데? 오바마? 오버마인드를 오버마라고 하나 설마? 오버마? 야 뭘까요? 주차도 못하네. 주차하는 게임인가요 혹시? 야 누가 주차 이렇게 해 씨. 어우 개 어려워 보이는데? 아 세상에. 제가 이번에 제주도 가가지고 운전했을 때 느낀 건데 저 주차 잘 금방금방 하거든요. 주차 되게 슉슉해요. 근데 아 내가 느낀 게 있어. 아, 주차하는데 뭔가 되게 불편한 거야. 주차하기 잘 안 되지 생각해보니까. 제 차에는 어라운드 뷰가 있거든요. 그 화면에 다 나와요. 어떻게 주차선이라든지 그 이제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뜨는 거 이거 있어가지고 개쉽게 하는 거였어. 이거 없으니까 조금 빡세더라. 저거만 있으면 사실 사이드 잠깐잠깐만 보면 돼가지고 되게 편한데 그냥 부딪히나 안 부딪히나 뭐 살짝 보면 되는데 차선도 딱 맞추고. 아 어라운드 뷰 진짜 개편해요. 여러분 진짜 나중에 차 사실 때 옵션은 다 넣으세요. 진짜 옵션 다 넣으세요. 넣을 수 있을 만큼 다 넣으세요. 최대한 약간 안 쓸 것 같은데 씁니다. 다 써요. 저 풀옵션이거든요? 다 써요.
어라운드 뷰 진짜 쓰냐고요? 아 무조건 쓰죠. 엄청 편한데 주사 속도가 달라지는데. 요새는 카메라 다 달고 나오지 않나요? 카메라가 나 카메라는 있는데 후방 카메라만 있고 어라운드 뷰가 없어요. 그 요즘에 후방 카메라는 다 있죠. 어라운드 뷰랑 다른 거예요. 어라운드 뷰가 뭔지 모르시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딱 사진 보면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약간 주변 이미지를 합성해가지고 마치 위에서 내려다본 것처럼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렇게 실시간으로 진짜 위에서 내려다보는 게 아닌데 주변 카메라 이미지를 어떻게 잘 합성해가지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랑 똑같이 만들어놔요. 근데 되게 정확해요. 이게 진짜 편해. 약간 이 라인도 나와요. 핸들을 꺾으면은 이 라인이 꺾이거든? 그러면은 이 라인에다가 그 주차선 딱 맞추잖아? 그럼 그대로 후진하면은 바로 쏙 들어와. 진짜 편해요 이거. 이렇게 진짜 이거 그대로 움직여. 딱 이대로 움직여요 진짜로. 그래서 느낀 게 아 이게 어라운드 뷰가 있고 없고 차이가 주차속도 차이가 엄청나구나. 난 이거 없으면 안되는 몸이 되어버렸구나. 킹님 하남자셨네요. 풀옵션 좋긴 한데 차 가격이 뻥 뛰어서 이 돈이면 윗등급 차 사야지 이렇게 돼버린다는 문제가. 그냥 윗등급 사지마. 그냥 한 칸 아래로 내려가서 그냥 옵션을 넣어요. 그냥 뭘 윗등급 해서 뭐해. 누가 알아줘. 저 셀토스 풀옵션인데 개좋아요. 셀토스가 SUV 중에 제일 싼 건데. 후방 카메라 너무 맹신하다가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전봇대에 갈아버린 거 생각나네요. 아 사이드미러는 조심하셔야 돼요. 맞아 사이드미러는 박을 수 있어요. 나도 그거 항상 보는데 너무 맹신하면 안 돼. 맞아 사이드미러는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저도 옛날에 맨 처음 주차할 때 벽에 박을 뻔해가지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이미 갈아버리셨구나. 하여튼 어라운드 뷰 좋습니다 이거. 셀토스 차박 가능? 하던데 사람들? 근데 저는 차박을 굳이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집에서 자고 싶어 나는. 현재까지 무사고신가요? 아이 저 차 긁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한 1700 탔나? 1700km 탔나? 그 뭐냐 소카로 1000km 타고 지금 내 차로 1700 탔는데 한 번도 뭐 긁은 적이 없어요. 아주 안전하게 운전합니다 저는 항상. 형 사랑해. 허상등님 천치즈 감사합니다. 슬슬 더워지는 것 같은데 숭배함투 갈까? 인류를 구한 신. 존경하는 사람을 물어볼 때면 난 마지막이 말했다. Willis Carrier. 그건 누구니? 위인이니? 아 모르는 건가? 이것저것 전부 대담한 인간들 뿐이다. 찬양. 누군가에게 Willis Carrier를 얼마나 사랑했나요? 라고 묻는다면 나는 외면하며 손톱만큼이요 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돌아서서는 잘라내도 평생 자라나고야만은 내 손톱을 보고 마음이 저려 펑펑 울지도 모른다. 크. 보기만 해도 눈물 납니다. 캐리어. 아, 귀엽게. 이제 한 6달 지나면 환경 파괴의 주범. 인류 역사를 바꾼 희대의 쓰레기. 오존층 파괴의 원인. 이딴 거 쳐나오려고 이제. 아 이거 뭘까요? 오랜만이에요. 반년 만에 뵙습니다. 왕국 글 올리고 바로 끝내려 했는데 얼뜰거리 쳐박아놓고 3개월이 넘게 흘렀네요. 아 본인이 그림 그린 건가요? 옛날에 그린 것도 올립니다. 야, 색연필로 이렇게 그렸어? 초딩 시절에 그렸던 것들. 야 초딩 시절에 벌써 이렇게 그렸어? 야 나 초딩 때 졸라맨도 제대로 못 그렸는데.
흰드레드를 빡세게 그려서 그런지 한동안 그림 안 그릴 것 같네요. 그림 그냥 취미로만 그리시는 것 같은데 이러면은 그림 잘 안 그릴 것 같다고 말하는 거 보니까. 그럼 반년이나 1년 뒤에 뵙겠습니다. 또 그때 그림 그릴까 하고 오는 거야? 야, 잘 그리네. 멋집니다. 아 이거 한국인 손님이 오지 않아 슬픈 사장님 웰컴. 뭐 중국말로 뭐라 써 있는데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고객. 이게 번역기가 이걸 왜 오지 말라고. 약간 이라샤이 마세 아닐까 싶은데 이라샤이 마세를 번역한 거 아닐까 싶은데 왜 오지 마라라고 됐을까? 오지 마라. 천천히 부디. 맞네 이라샤이 마세. 오지 마라. 이거 누가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한 건가? 구글 번역기 합석시킬 수 있나? 이거 일부러 약간 테트로 한 것 같은데. 야. 야, 뭘까요? 본인 요리하신 건가요? 오늘의 요리는 콩나물밥. 어허. 야, 뭐 요리 많이 하시네. 스페니쉬 오믈렛. 야, 이거면 그거 안 해? 이거 이렇게만 하면 안 되지. 이걸 이제 칼로 쓱 이제 긁어주면 이제 반으로 싹 갈라지면서 이제 안에 그 촉촉한 계란이 쫙 펼쳐져야 되는데 그걸 보여줘야지. 와 개꼴려. 오믈렛 벌려. 야, 요리를 좋아하시는구나. 이것저것 다 하시네. 한식 양식 가릴 거 없이 다 하시네. 일식도 하고. 지금이 은꼴이고 똘킹님이 말하신 건 대꼴. 전 둘 다 좋아요. 맛있겠다. 가질 수 없는 너 부르신 영상 하시는 분 계시나요? 언제 불러지 나도? 어 깜짝이야. 야! 아 나 놀래나. 아 잠깐만 안 가려줘. 아 잠깐만. 아 저 방제에다가 아 씨바. 아. 아 자다가 누가 불 킨 것 같아. 존나 직각으로 들어왔어. 어 내 막막에 그냥 직각으로 쏙 들어왔어. 아 깜짝 놀랐네 씨. 어우 야 좀 배야 황제에다가 좀 그 좀 주의하라고 써놔라. 어우 오픈 톡방 강해상 침투력.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200kg 암컷 티라노사우루스 산란기 함께할. 미친 이 새낀 강해상 왜 이러고 다니냐. 너 멸종된 거야. 서울 홍수 물 난리. 23년인데 도와줄 수 있나. 나 이러면 난리 날 텐데 애들. 160kg 수빈남 뭐야.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어떤 거 도와주면 될까요? 어디신가요? 너 침수된 거야. 얘 다 이러고 다니네 그냥. 너 침수된 거야. 너 침수된 거야. 한 명이 아닌데? 둘 똑같이 하고 다니네. 아씨. 아크릴 스탠드 만들었던 백성입니다. 똘킹님께도 선물할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고 나도 줘라는 말을 듣고서 하나 더 볼까 후회해버렸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디자인 같은 게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 그냥 저희 주시는 게 감사한 거죠. 만들어주시면. TS는 좀 어렵고 야짤은 팬이니까. 네 그런 거 얼마나 듭니까. 아이디어 고갈 상태입니다. 그냥 지금 본인이 갖고 계신 걸 저를 주세요. 그러면 내놔. 그걸 줘. 내놔.
농담이고요. 착해졌군. 알려주셨네. 이게 뭐죠? 이거 망치 게임이 아닌데? VR 항아리 게임이라고? 하, 뭔 소리냐 이건 또. 와 진짜 미쳤다 그냥. 이게 돼? 어후. 아 근데 이거 하는 사람 멀미 엄청날 텐데. VR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잘 안 하게 돼요. 좀 좁아가지고 방금 무슨 은근 넓다고 생각했는데 넓게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아 그래도 좁더라고 VR 하기에는. 와. 와 근데 떨어지면 무섭겠다 근데. 와 어우 싫어. 어우 싫어. 같은 제작사 아니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 봤네 왕국 끝. 그래도 좀 쉬워 보인다고? 아무래도 망치 조작감이 그 게임 조작감이랑은 좀 다르니까 현실에서 하는 거니까 다르지 않을까? 아 어쨌든 간에 자 오늘 게임 한번 해볼까요? 파티 애니멀즈요? 파티 애니멀즈는 뭐 시간 남으면 하는 걸로 하고 2부에 자 오늘 할 게임은 이겁니다. 클리키랜드라는 게임인데 약간 타워 디펜스래요. 마을을 건설하는 타워 디펜스 게임. 평이 되게 좋더라고요 하시는 분들이.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에 이 게임 제작사 거 게임 몇 개 했었어요. 이거 아시는 분들 계시나 보네. 오늘도 다들 재밌는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점은 뭐지? 코인을 사용하여 새로운 건물 및 업그레이드 구해? 어 뭔가 좀 파밍 요소가 있긴 한가 보지? 맞아요 그 스탱랜드인가? 옛날에 그 게임 제작사예요. 어 일단 튜토리얼이네요. 대부분의 작업을 클릭으로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왼쪽 클릭을 사용하여 자원을 수확하세요. 돌 5개 당근 5개 얻으세요. 어 그냥 클릭만 하면 되는 거야? 클릭할 때마다 클릭 자원을 하나 쓰게 됩니다. 옆에 숫자가 있었구나. 당근 캐랬는데 어? 클릭 수는 매일 당신의 성에서 재생됩니다. 왼쪽에 있는 버튼을 사용하여 구조물을 건축하세요. 수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지금 바위 근처 채색장을 건축하세요. 요거? 어? 어? 당근이 없는데 만들어졌다. 다행이다. 오히려 이득 봤어요. 당근을 공짜로 썼어요. 돌만 달았어. 나이스. 대부분의 건물은 활성 상태를 유지하려면 클릭을 필요로 합니다. 아 얘가 또 유지가 되려면 클릭을 해줘야 되는구나. 현재 보유한 클릭의 수는 건물 위에 하얀색 막대로 표시됩니다. 요거? 또한 클릭을 사용한 안개를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안되는데요? 어떤 안개요? 요거? 이거 한 칸? 엑? 아 이거면 기본기는 배운 겁니다. 목표는 100일에 도달하는 겁니다. 행운을 빕니다. 아, 오케이 이걸로 움직이고 어 캔다 이거 알아서. 클릭수가 근데 지금 0이거든요? 당근을 이거 클릭수 채워지면 무조건 당근 캐야겠다. 멈추는 것도 있나? ESC 누름 아 이 스페이스바 누름 멈춰지고 농장은 클릭으로 물 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식량이 자랍니다. 이거를 당근에다가 골라야 되는 건가? 저 네모난 건 뭘까요? 요거는 아 목재네. 아 여기 나온다. 코인, 돌, 식량, 다이아몬드 이 네 개가 자원이네. 채석장, 벌목장, 터렛? 딱히 디펜스니까 뭐가 쳐들어오겠지? 적을 향해 단순한 발사체를 발사합니다. 전초기지. 타워보다 좋은 건가 보죠? 어 맞네. 데미지가 더 세고 체력도 많아. 못 이 위를 걸으면은 상처를 입힌다. 또 목재가 들어가네. 오케이 대충 이해했어. 클릭스 언제 리젠 되나? 어 저거 방금 뭐 나왔는데 여기?
이것도 먹어야 되는 거겠죠? 저거 코인 같은데? 아 종료될 때마다 이렇게 멈추는구나. 클릭수 15 정도. 코인도 알아서 주네요. 일단은 당근을 좀 캐봐. 그리고 목재는 내가 캐줘야겠네. 어? 잠깐만 뭐 오는데? 어 알아서 잡는다. 벌목장 하나. 아 이렇게. 어? 벌써 끝났어? 다음날 시작. 어? 다이아몬드도 있다. 어 이렇게 마시면 안되는데 잠깐만. 아 잠깐 너무 생각없이 막 눌렀다. 그리고 채석장 놀아요? 어 그러네. 아 클릭을 다 써버렸는데 벌써. 농장도 하나. 농장은 그냥 아무데나 지어놓으면 되나? 근데 문제는 4일째 저거 뭐 온다는데? 괜찮겠지 뭐. 별일 있겠어. 됐어. 이건 뭐 알아서 잘하는 건가? 털에 하나 지어보자 그러면은. 떨에. 근데 어디서 올지 모르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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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얘도 눌러줘야 돼요? 아닌데? 어 털에 싸운다. 아 털에 또 근데 클릭을 해줘야 되네? 일단 벌목장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 다음날 시작. 근데 캐면 캘수록 이것도 약간 소모 자원이 소모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 약간 반짝반짝 빛날 때 눌러줘야 되네. 아 오케이 오케이. 다시 누르면은 고치는 건가? 아 요거 뭐 그냥 그것만. 오케이 대충 이해했습니다. 그럼 농장은 굳이 딱 붙여서 할 필요 없네요? 굳이 옆에다가 딱딱딱 붙여놓을 필요는 없네? 다음날 시작. 오 꽤 돈 자원은 꽤 많은데. 상점도 열어보자고요? 지금 열 수 있나요? 어 그러네? 클릭 공장 활성화하면은 다음날 시작할 때 한 번의 클릭을 다섯 번의 클릭으로 변환합니다. 어? 한 번의 클릭 다섯 번의 클릭으로 변환합니다? 그럼 다섯 배 된다는 건가? 이거 혹시 매 판마다 그냥 초기화인가? 일단 해보면 알겠죠? 터렛 터렛. 클릭수가 많은데 지금 되게? 뭐가 모자르지? 돌이 좀 모자르네? 채석장 좀 더 만들어야겠다. 근데 식량이 없어 이제 보니까. 와 온다. 어 잠깐만. 털이 하나 더. 야 요거 아씨 내가 싸워주자. 오 좀 많은. 어? 어 뭐야 부셔버렸네? 아하잇. 다음날 시작. 식량이 없어. 식량이 있어야지. 아 나왔다 이제. 아 저 한참 걸리네 나오는데. 이게 농장이 나오긴 했어. 그래도 이제 그럼 채석장 더 만들 수 있지. 채석장을 근데 좀 멀리다 진짜. 이렇게 최대한 많이 캘 수 있게 여기다가 하나. 근데 여기 아직 많이 있으니까 하나 더 여기다가. 코인도 제가 주워야 되는 걸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캘 필요가 없었네 지금 나한테 아직. 근데 코인을 쓸 수 있는 무지 않을까? 근데 돈이 없네요. 화살 감시타운 한번 열자. 줍는 코인의 가치가 이제 10입니다? 어 이건 좋은데? 저거 무조건 먹었었어야 되는 거네? 지금 당장? 동전 안 먹으면 없어지는 것 같아. 농장
농장 10일차에 온다네. 이거 빨리 감시타워랑 이런거 먹어야 되겠는데? 오케이 좀 땅도 좀 넓혀볼까 한번? 어 이거 뭐야 어 뭔가 자원이 나온 것 같은데? 어? 이곳은 공격이 나오는 곳으로 파괴시 자원을 제공합니다? 근데 공격이 나온다는데? 저거 파괴하면 애들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 예, 막혀있었네요. 오 생각보다 되게 바쁘다. 어 일단 채석장 하나 찾았고 어 이제 온다. 잠깐만 이제 온다. 오는 날이다 오늘. 자 멈추고 100일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이제 10일이네 전초기지가 범위가 그래도 꽤 넓긴 해요 애가 나름. 근데 위에서 오는 건 못 막아주는구나. 약간 요런 식으로 막아줘야 될 것 같은데? 요렇게? 아 얘도 좀 아쉽네. 이거 채석장 하나 더 만들자. 이렇게 멀리 지으면 근데 오기가 힘들텐데 약간 멈춰놓고 할게 많네 이제 보니까. 멈춰놓고 클릭이 되다 보니까 아니야 지금 내가 봐서 죽을 수도 있어. 전초기지 하나 더 짓고 싶은데? 돌 하나만 더. 전초기지 근데 깨질 수도 있는데 말이야. 이거를 깨버리자. 오케이 여기 딱 좋아. 오케이 렛츠고 온다. 감시타워도 돌이 좀 많이 들어가는구나. 채석장이 좀 많이 필요하네. 어? 야, 쪽도 못.. 야 뭐야 어? 10일 갔잖아? 처음 날부터 10일 갔잖아? 좀 쳤다 인정? 어 이건 뭐야. 다른 건물을 부분적으로 환불하려면 클릭하세요. 불도저? 적의 시체를 수확하여 정수를 넣었습니다. 돈이 좀 많이 모자르긴 하네 지금. 이제 코인 하나당 10원이니까 돈이 좀 많이 벌리니까 그냥 업글 해버리자. 코인을 클릭으로 교환할 수 있게 해줍니다. 타워 클릭 수용량이 1만큼 증가합니다. 런 계속하기가 있네? 죽지 않았나요? 야 이게 새로 하는 건가? 일단 상자부터 한번 열어볼까? 오 8개 12개 들어있었어 개이득. 다이아몬드 쓰는 건 아직 안 나왔고. 아 이것도 안 썼다. 못을 썼어야 되는데 못을 안 썼다. 이런 일단은 채석장이랑 벌목장 이런 게 좀 필요하니까 당근부터 좀 뽑아내야 돼. 당근이 너무 없네. 좀 더 캐고 싶은데 이쪽 하나 좀 열어볼까? 이게 당근 하나만 더. 당근 하나만 더. 미친. 어 있다. 오케이 이러면 식량 10개니까 채석장 가까이다가 일단 하나 먼저 짓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짓고 벌목장 가까이다가 그래서 농장이 근데 이게 아 이거 빨리 지 이것도 빨리 지어야 될 것 같아. 가자. 지금 클릭 3번 남았네. 좀 신중하게 잘 써야겠는데. 농장 하나 더. 무슨 게임이냐고요? 타워 디펜스입니다. 타워 디펜스. 오 진짜 10원 들어오네. 이 클릭 공장도 빨리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고 생각하면? 클릭 공장을 미리 좀 만들어 놓자고. 좋아 잘하고 있어. 농장도 하나 더. 그 초반에는 그거야 좀 얘가 잘 막아요 혼자서. 굳이 너무 많은 투자를 할 필요는 없어 보여.
그리고 클릭 공장을 좀 많이 만들어놔야지 좀 편할 것 같은데 생각에는. 아 근데 식량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채석장이랑 이걸 늘릴 수가 없다. 오! 오케이 돌이랑 이런 거 식량이 너무 없어. 컨트롤로 더 안되나 이거? 한 번에 여러 개 만드는 거 안되나? 농장 멀리 놔둬도 되지 않냐고요? 아 그럴 걸 그랬나? 아 그러게 내가 왜 여기다 놨지? 어? 아니 아니야 괜찮아 이것도 알아서 막을 수 있을 거야 이 정도는. 최대 클릭 수량을 증가시킵니다. 요거 좀 괜찮아 보이는데? 어? 근데 적 시체를 수확하는 게 더 좋아 보여. 뭐 좀 만들어 놓을까요? 어디서 온지 보고 멈춘 다음에 하자. 아 근데 저 정도는 근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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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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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답다. 사소해 사소해 이 정도 사소해. 오케이 사소 사소. 이러면 이제 채석장이랑 벌목장 좀 많이 만들 수 있지 않나? 벌목장도 나무가 들어가는구나. 됐고 이게 이게 뭐지? 정수? 적의 영혼입니다? 이게 뭐야? 포탈은 열기 좀 무섭다. 근데 안만 봐도 농장도 좀 더 지어놓을게요. 이게 농장이 진짜 좀 많이 필요하긴 하네. 다음날 시작. 다음 공격 7일에 와? 아직까지 그럼 안전해. 안전해 안전하셔. 포탈 한번 열어보고 싶은데. 아, 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오는 거예요? 아, 그럼 기지를 여기다 해두면 얘가 이걸 부실라나? 막 이런 걸 해두면 얘가 이거 부실라나? 근데 부실 수가 없네. 아, 방해가 됩니다. 아, 못은 못 가나? 못은 안 되네. 이렇게 해두면 얘가 이걸 부시나? 하나 해볼까? 어, 때린다. 근데 피가 뭐 다는 것 같지도 않아. 코딱지만큼 달어. 어허. 이게 멀리 이렇게 맵을 근데 멀리 열 이유가 있나 근데? 지금 있는 다 자원도 다 못 캐고 있는데? 그치? 어, 생각보다 근데 신경 쓸 게 되게 많다. 클릭해줘야 될 게. 어 클릭 다 썼어 벌써. 이런 어 다음날 온다. 잠깐만 올해 오늘 오거든요. 자 오늘입니다. 오는 날 자 오늘 와요. 데미지 15 8 체력 100 데미지 5 에게 이거밖에 못 갔네. 클릭 공장 많이 만들자고요. 근데 지금 일단 클릭 공장 만들 때가 아닌 것 같아. 일단 지금 타워로 만들어야 돼. 타워 만들기도 지금 모자라. 와 근데 얘가 자리 차지를 어마무시하게 하는구나. 이게 밭을 애들이 밭을 못 지나오나? 그럼 밭으로 길막하고 가시로 좀 막아버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전초기지가 근데 체력이 적네 이제 보니까. 클릭으로 숲을 지울 수 있긴 할 거예요. 이렇게. 아 근데 아이고 한참 간다 이건. 돌은 한참 때려야 된다. 감시타워 하나 때렸는데 벌써 돈이 없어?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거밖에 안 돼? 헐 클릭도 다 썼네. 얘들아 나무를 좀 빨리 더 캐와야 될 것 같아 얘들아.
아, 돌도 없네. 아, 너무 약한데. 감시 타워 클릭이 없어. 고칠 수도 있네. 저 집을 타워도 그렇고, 근데 클릭을 좀 많이 먹어요. 와, 이거 클릭 다 썼는데 벌써 클릭이 너무 부족해. 클릭할 게 없어. 어떡해. 상점을 좀 열어볼까? 아, 이제 타워를 재장전하는 유닛을 수용합니다. 와, 이거 좀 좋아 보이는데? 일단 클릭 저장고를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클릭 공장도 근데 만들어줘야 되는구나. 아니, 얘네 일을 못해. 어떡해! 어떡해! 안돼! 안돼! 아무것도 못해! 너무 그지야! 오늘 하루 가길 빨리 바래야 되네? 아, 세상에. 야, 식량 그만 먹자. 식량 너무 많다, 이제 보니까. 벌써 클릭 다 썼어. 하하. 아니, 자원이 왜 이렇게 딸리냐? 벌목장도 두 갠디. 어허. 얘들아, 일 좀 해봐. 여기 너무 많이 투자했나봐. 농장에 초반에 많이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 클릭 이게 다야? 클릭 공장이랑 아, 근데 이게 맞나? 클릭 저장고까지. 얘네를 좀 더 많이 만들어놨었어야 되는 건가? 9일차 종료. 다음날 시작. 이거 온다. 야, 이거 온다. 이거 오늘 온다. 어떡하지? 그래도 클릭 공장이 열심히 클릭을 만들어놨네. 아, 온다.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일단 타워를 만들 순 없어, 보니까. 전초기지는 만들 수 있어요. 일로 온다. 여기로 오는데. 아, 좀 잘 어떻게 막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아, 오케이. 잘 막았어. 이 정도면. 야, 준수해, 준수해. 와, 잘 막았어. 클릭 다 썼네 벌써. 클릭 공장 더 있어야 되는데. 채석장이 더 필요해. 좀 멀리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또 하나. 저거 다 캐겠어 이러다가. 그래도 좀 대충 굴러가요. 어째? 다음 14일에 와? 좀 약간 그래도 좀 괜찮다. 좀 버틸만하다 나름. 근데 점점 자원을 다 말라가고 있어. 자원이 이제 슬슬. 포탈 공격은 못해 지금. 이거 할 수 있는 지금 그게 아니야. 내가 레벨이. 클릭 공장 더 만들어야 돼. 공장. 이거 자동으로 채워준 애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채석장 이런 거. 얘들아 자원을 캐. 좀 수리하고. 아, 12일차 오케이. 아직까지 괜찮아. 40개 꽉 차는데? 저장소 더 있어야겠는데? 멀리다 그냥 지울게요. 자, 식량은 이제 슬슬 한 개씩 먹자.
오케이. 이제 클릭이 좀 남는다 오히려. 벌목장이랑 채석장 좀 더 짓자. 벌목장 좀 멀리서도 하나 짓고 일단 좀 열어볼까? 이제 채석장 하나 더 발견. 상점에서 열만한 거 없냐고요? 아 60원 있으니까 생각보다 없네요. 어 창고가 있네. 이제 여기서 멀리서 오지 말고 여기다가 넣어라. 아 막사 적을 공격하는 유닛을 수용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지? 안에 뭐 있다는 건가 애들이? 유닛이 있다는 건가? 어 왕같이 싸워주는 애들 나오는 것 같은데? 돌이 되게 많이 들어갔네? 괜찮아 나 그거 많아. 채석장 많이 지었어 지금. 다음 시작. 어? 오냐? 오냐? 근데 몇 개 없는데? 아 아니야 계속 온다. 늘어난다 점점. 가시 감시타워를 한 개 더. 가시 아끼지마 아끼지마. 다 썼다. 어 잠깐만. 어 왜 클릭 안되지? 아 오케이. 야 막았어 막았어. 14일이야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거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잘하고 있어요. 당근 당근 당근. 그래 당근도 좀 먹자. 당근 없다. 농장을 아까 많이 지어놨기 때문에. 어 클릭 다 썼네 벌써. 슬슬 클릭 공장도 더 있어야겠는데. 클릭 저장소도 하나 됐고 막사도 하나 추가 됐다. 클릭 다 썼어. 알차게 17일날 온다고.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아주. 조금 더 멀리 한번 가볼까? 여기도 있긴 하네. 근데 너무 멀다 여기는. 점점 이렇게 땅을 넓혀가는 거구나. 16일차 종료. 이제 또 온다 또 온다. 오늘이다. 자 또 오거든요. 시작하고 클릭 수가 몇 개 쌓이냐? 40개씩 쌓이네. 포탈 앞에다가 못을 깔아 두자고? 참나. 너 하버드 나왔니? 너 뭐야? 너 하버드 무슨 과야? 좋은데? 막사 하나 더. 감시타워도 더 짓자. 붐. 아이 좁다 근데. 근데 그래도 점점 자원을 캐면서 넓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 위에서도 올라나? 자 이제 클릭을 또 해줘야 돼요. 오케이 좋아요. 오 잘 싸우는데요? 어 예예예 예. 이 친구 이 친구. 야 되게 잘 싸웠어. 아니 이거 두 번째 트라이 맞아? 왜 이렇게 잘 싸워. 18일 돈을 주어야 되는데 돈이 안 보이냐 왜? 돈을 주어야지 그걸 했는데.
이게 근데 너무 잘 단다. 상점 한번 보자. 자동으로 채우는 거 있댔는데 일단 70원이네. 아, 돈이 없어. 그리고 클릭 공장도 더 있어야 돼. 채석장도 하나 지어놓자. 여기 너무 지금 돌이 많아서. 이거 돌 맞지? 아니네? 아, 못이구나. 내가 만든 거구나. 아, 너무 먼데 여기는. 무조건 창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 창고는 나중에 더 있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맨 오른쪽 감시탑 앞에 쪽 빼꼼 나온 거 뱀이냐고? 요거? 이게 뭐지? 시체. 아. 일단 클릭해 줄 것 좀 다 해 주자. 채석장이 좀 더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 여기다 하나 만들어 놔야겠다. 채석장. 오케이. 자, 클릭 공장도 더 만들어 놨지 내가. 돌을 많이 캐야지 채석장을 좀 확실히 커버 칠 수 있어. 오른쪽은 막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열어 볼까 한번? 클릭 한 번에 50개 들어오네. 두 개 정도는 더 지을 수 있네. 클릭 공장. 근데 돌이 없고. 오, 뭐야, 여기 돌이 있었네? 띠용. 이렇게 많았다고? 채석장 두 개 렛츠고.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클릭 공장. 심시티가 막 이쁘진 않은데. 어, 잠깐만. 다음날 온다 이제. 이번에 온다. 돌 그만 써야겠다. 그리고 클릭 지금 최대한 써야 돼요. 지금 클릭이 한 번에 엄청 많이 들어와서 클릭 다 써놔야 돼. 다 썼나 벌써? 남는데 클릭이? 이럴 수가. 클릭이 남으면 안 되는데. 다 써야 되는데. 클릭이 다섯 개가 남네. 쓸 데가 없나요? 감시타워. 아, 있다. 세 개. 쓸 데가 없네. 보내 줘야겠는디. 클릭 다 썼어. 온다. 자, 오거든요. 오거든요. 막사 20개, 감시타워 돌 20개. 아, 돌이 되게 많이 들어가네. 그럼 역시 못으로다가 좀 도배를 하자. 나무가 많으니까. 여기서 다 오네. 와, 근데 가시딜이 장난 아닌데? 그리고 지금 돌이 좀 있지? 막사 하나 더. 얘가 엄청 열일하네. 야, 다 막았어. 너무 잘하는데? 밭이 좀 부셔졌나요? 어, 뭐야, 얘네 밭 공격 안 하는 거 아니었어? 왜 다 부셔졌지? 어? 20일 되니까 뭐가 바뀌었다 지금 맵이. 새로운 시즌 시작. 상점 한번 열어볼까? 100원 모였네? 밭 공격하는 애들 있구나. 아, 여름 이야기님. 아이고, 오래 오셨군요. 20대가 즐거웠습니다. 아유,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만치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야, 세상에. 지뢰는 일회용 아닐까요? 타워를 재장전하는 유닛 수용합니다. 이거 좋다. 고맙습니다, 여름이야기님.
대장전. 오 대박. 알아서 클릭해준다 얘가. 요건 좀 엄청난데? 아 잠깐만 종료하기 전에 넘어가기 전에 좀 돈 다 써야 돼. 클릭을 다 써야 돼. 이것도 여기도 여기도. 아 농장을 다 부셔버렸어? 아 농장 여기도 할, 여기다 할걸. 여기다가 여기 지금 비었는데. 근데 이거 한 번씩 클릭해줘야 되는 건 좀 귀찮네. 여기다 하면 안 올 텐데 이쪽은. 됐어 이러면 농장 이제 됐어. 이건 충분해. 지금 클릭 연계지? 다음날 시작 하고 바로 여기 공장부터 돌려주고 불도저로 자원 회수요? 어떤 거? 자원 회수할 게 있나? 부실만한 게 있나? 내가? 벌써 하루 다 갔어? 하루 되게 짧네. 그리고 재장소 하나 더 짓고 여기다가 타워. 아 밭을 부수고 타워하자. 불도저도 돈이던데? 이거 안 돼요. 건물만 되나 봐요. 어, 아닌가? 아, 여기다 하는 건가? 에?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이렇게? 아, 요런 식으로. 아, 이렇게. 얘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었네. 불도저로 불도저를. 아, 미친 되네. 근데 환불받는 게 다 받는 건 아니겠죠? 아 위치 좀 애매하다 이게. 심시티가 좀 이쁘게 돼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구만. 채석장을 여기 딱 붙여놓자. 나무가 없네? 이거 벌목장도 좀 더 지어놨었어야겠는데? 다음날 시작. 24일에 온다고? 당신의 가장 약한 건물을 공격합니다가 온다는데? 만물을 보는 눈? 허허. 저런 녀석이 온다고? 잠깐 좀 열게요. 좀 사 여기 좀 더 열어볼게요. 지금 어차피 클릭 개 많으니까. 포탈이 엄청 많은데 한 개도 못 깼네. 바다는 뭐 의미 없고. 맵을 엄청 넓게 쓸 수 있구나. 오 상자. 아까 저기도 상자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아 열었구나. 지금 클릭 16개? 다음날 오거든요? 나무가 너무 모자르다. 그 말은 온다. 막사를 일단 좀 더 짓고 식량이 없으니까 식량 좀 더 하고. 지금 농장 지을 때가 아니야. 아 클릭. 아... 어떡하지? 싸울까? 싸워야지 뭐. 근데 못을 좀 더 받고 싶은데 나무. 타워 타워 타워. 아 타워 위치가 애매하네. 바로 깨질 텐데. 여기 하나 있다.
오케이. 오케이. 가자. 어? 가시 안 맞네 저 눈알은? 야 근데 뭐 가시에 벌써 지금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은데 어째? 오늘 이거 풀 좀 다 뽑아야겠다. 이런 거 뽑아서 못을 좀 더 지을게요. 근데 못 할 그 나 그게 없네. 나무가 없네. 어 못 개사기야 진짜. 와 이거 재밌다 근데 게임 되게 재밌다. 시간을 그냥 삭제시키고 있는데. 자 다음 날 그리고 클릭 공장 다시 다 채워주고 이런 날에 이제 좀 농장도 좀 더 늘려주고. 지금 농장 살짝 그거니까 클릭 공장도 좀 더 늘려주면 좋을 텐데. 클릭 저장소는 나무가 모자르고 벌목장을 좀 더 지어야겠는데. 좀 멀다 근데 문제가. 이거 창고를 지금 엽시다. 창고 열렸다. 창고 얼마야? 창고 있다. 20원에 아 이걸 쓰네요? 정수를 쓰네? 그래? 요걸 써 여기다 해야겠는데? 애들 시체가 어딨지? 여깄다. 아 애들 시체를 좀 잘 찾아야겠다 이제. 여깄다. 정수를 이제 사용을 하네. 근데 약간 모자르고. 그럼 창고를 여기다 하나 지어주고 벌목장을 입쯤에다가 하나 더. 벌목장 좀 더 짓고 싶은데. 아 여긴 너무 멀다 근데. 여기다 해주고 싶은데. 이거 진짜 아 좀 저거 요즘 깊이 지을 걸 좀 안에다 지을 걸. 아이 너무 여기다 지었네. 다음 날 시작. 여기도 슬슬 이제 다 했어요. 이 주변도 어느 정도. 여기도 채석장 하나 넣어주고. 얘로 아직 터트리진 말까? 바쁘다 엄청 바쁘다. 클릭 마지막 하나까지 다 썼고. 어 잠깐만 오늘 오네? 오늘 또 오는 날이네? 포탈 부수면 뭐 나오나요? 자원 나온다고 하던데요? 파괴시에? 근데 자원 아직 파괴 못해봤네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도 있었구나. 채석장 창고 더 늘릴 수 있어요. 맞아 이제 얘네를 이거 이번 웨이브 끝나고 한번 포탈 이거 포탑 하나 만들어서 이거 좀 해봐야겠다. 좀 부셔봐야겠다. 뭘로 부시지? 막사로 해야 되나? 이걸로 해야 되나? 전초기지 제일 낫겠지? 근데 전초기지 지어놓으면은 이거 계속 장전해줘야 될텐데. 네 클릭해서 막사는 포탈 안 때린다고? 아 그래요? 왜 그러지? 지금 돌이 좀 많잖아. 돌이 많으면은 막사 아 막사가 유닛이구나. 막사를 좀 지어서 돌이 많으니까 여기랑 여기다가도 하나. 그리고 지금 돌 나무 40개 가볼까? 터질 데가 이제 없어. 여기 하나 있다. 가시를 좀 더 짓고 싶은. 잠깐만 방금 얘 폭탄 던지는 애야 설마? 쟨 또 뭐냐? 다행히 쳐들어온 데가 왼쪽이랑 아래로만 와요. 다행히도
다양한 데서 오진 않아요, 애들이. 뭐 터지는 소리 나는데 어디 계속? 뻥뻥? 뭐 터트리는 거야, 얘네? 뭐요? 오른쪽도 와요? 어, 이건 막아주고 있어, 그래도. 뭘 깨고 있는 거지, 도대체? 나 불안한데? 뭘 깼지? 아씨, 뭐야, 기분이 나쁘네, 뭔가 묘한데? 공장 터졌나요? 아, 개오반데, 이거 비싼데? 자, 일단 클릭이 좀 많으니까, 아, 저거 터뜨리면 안 되는데? 얘를 빨리 부셔버리자, 안 되겠다. 초당발사 3. 얘가 제일 세네, 20, 20. 아, 확실히 세구나, 얘가. 여기에 포탈이 3개 있으니까 얘를 부셔볼까? 아직 시작하지 마. 클릭이 너무 많아. 저장고도 터졌어? 아, 지금 빨간 색깔로 들어왔네. 그러네. 생산 60이네. 이런 미친. 이게 터트리는구나, 이거를. 아. 아직 클릭 남았는데, 여기 있다. 오케이. 다음날 시작하고, 식량 요 정도만 캐고, 아, 공장을 터뜨리면 안 되는데. 여기 좀 막아야겠는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건 클릭 따로 안 해줘도 돼. 해줘야 되네. 에이씨. 근데 여기에 재장 순서 하는 건 좀 아깝다, 근데. 그냥 알아서 부시게 냅두자. 그럼 여기다가 또 좀 탑을 해야 되나? 시체! 아, 맞다. 시체 어딨지? 시체가 눈에 잘 안 띄거든요? 게임 이름이요? 어, 클리키랜드입니다. 클리키랜드. 오케이, 10도 쌓였다. 창고도 만들 수 있다. 창고 여기다가 만들고 벌목장에 하나 더. 아, 되게 많네, 포탈이. 아, 요거를 근데 내가 부셔줘야 되는데 말이야. 벌목은 잘 하고 있지, 그래도 이 정도면? 지금 들어와서 뭔 게임인지 몰라요? 괜찮아, 곧 죽으면 다시 알 거예요. 30일 차다. 죽기 시작하면 알 거예요. 감시타워 여러 개 두고 재장선수 두는군요. 그 생각도 했어요. 근데 너무 비싸 이게. 더 쓸까? 근데 바로 부서질 것 같은데? 싸움 나면은 이렇게? 얘 해주긴 한다 그래도. 어? 잠깐, 이거 안 닿네 이거? 잠깐, 아 이거 안 닿는다 여기가. 아, 이거 다 써야 됐는데. 오케이, 깼다. 깨니까 이거 나오는 것 같은데? 정수 나오는 것 같은데? 어? 30일이다! 옵니다, 와요. 이제 또 아래에서 많이 오네. 타워 여기 하나 더 지을 수 있고. 자, 또 오거든요. 바쁘다, 바빠. 개바쁘다. 클릭할 게 너무 많아졌어, 이제. 놓친 애들이 자꾸 나온다. 게임 이름 클리키랜드입니다. 클리키랜드. 방제 이따 적어드릴게요. 클릭 8번 남았고. 지금 돈이 꽤 많아요. 돈 되게 많다. 감시타워 지을 돈은 많다. 더 이상 클릭 안 쓸게요, 이거. 이게 싸울 때 써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이 판 끝나고 여기다 포탈 좀 짓자. 아, 포탈 좀 부시자. 그냥 가자.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잘 막아, 잘 막아. 와, 가시가 이게 효율이 말이 안 된다, 근데. 가시 효율이 좀 노답이네. 아, 잠깐만, 여기다가 좀 짓고 싶거든요? 두 개 다 부시게?
이거 되지 안 되나? 아니, 클릭 낭비인가 혹시 이거? 아! 아 미친! 감시 타워로 두 개 지어야 돼 그 때문에? 이거 좀 낭비인데. 어쩔 수가 없나? 터렛을 터렛을 깔아야 되나? 안 되겠다. 물량빨로 재장전선 하나 넣어주고. 됐어. 이렇게. 어우 진짜 클릭할 게 너무 많아졌어. 다 썼다. 단어 시작하고 바로 여기 넣어주고. 아래 다 부셨나? 어 다 부셨다. 여기 이제 슬슬 클릭 딸리는 것 같다고. 클릭 공장이랑 이제 저장소를 좀 더 만들어야 되나? 그러게. 슬슬 클릭이 살짝 모자르긴 한다. 식량이 없구나. 됐어 됐어 됐어. 이거면 됐어.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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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소는 좀 안쪽에다가 둘 데가 없네. 여기가 좀 안전한 것 같아. 여기는 아예 안 온 것 같아. 이쪽은 돈 80원 있어요. 수리할 수 있는 엔지니어도 좋긴 하네. 클릭할 때마다 근처 건물 3개를 클릭합니다. 아 클릭을 좀 아껴주는 거네. 먹어볼까? 이게 뭐야? 관리소 다이아가 들어가네. 다이아는 내가 캐줘야 되는 것 같은데 얘는? 얘랑 식량이 많이 들어가? 식량은 좀 기다려야겠네요. 어쩔 수 없이. 오케이 잘 부시는 중. 클릭 다 썼다 벌써. 오케이 부셨어 부셨어. 이러면 이제 여기서 안 오나? 야, 이거 좀 채워봐. 그거 말고 그리고 지금 생산이 더 많은가 본데? 조금 더 많네. 저기서 이제 안 와요? 오. 그럼 결국 맵을 다 열어가지고 다 부셔버리면 깨는 거 아닌가요? 그냥? 더 이상 열 수도 없네 이제. 그쵸. 이쪽도 열어볼까? 여기도 찾았고. 저거 부시려면 근데 무조건 웨이브 깬 다음 날부터 부시기 시작해야 될 것 같아. 안 그러면은 포탑이 부셔지니까. 여기 좀 많네. 아 클릭 다 썼다 근데 벌써. 한쪽 방향으로 벌써 먼저 다 밀어버리죠. 여기 아래에서 올라나 싶다. 근데 내일 온다. 근데 나 돈 엄청 많아 지금. 자원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아래에서 이제 별로 안 오겠는데. 다 부셔가지고 여기를. 올해 오늘 빨리 그냥 지나가라. 그냥 오늘 할 거 없어. 됐다. 시작 누르고. 어 이 전투거든 이번에. 이거 지금 이거 다음 날 채우는 걸로 하고 일단은 아래쪽 한번 살짝만 열어보자. 안 와. 없어 여기는. 위에서도 온다는 건가 이제 그럼 이제 여기서? 근데 몇 개 없으니까 많이 안 올 거야. 클릭 저장소 하나 만들자 지금. 저장소가 지금 살짝 딸리니까. 이제 여기서 좀 많이 올 텐데. 여기다가 이거 있으면 좋았겠다. 이거 관리소 너무 많아서 클릭을 좀 낭비했네.
이거 하면 세계 근처 세계 건물? 요거까지만 되겠는데? 됐고 여기서도 안 오는 거 같고 여기 하나 있다. 아하. 일단 보자 얼마나 오나. 아 위에서도 오네. 근데 여기 포탑이 좀 있어서 하나 더 짓자. 근데 오 잠깐만 왜 이렇게 많아. 아 바다 건너서 왔네. 엄청 많이 왔네 유령이. 얘는 가시를 안 밟잖아 그러면은. 아 그런 문제가? 근데 그래도 포탑이 워낙 많아서 좀 커버가 되는 것 같거든요? 어 된다 된다. 이거 재장전소도 하나 더 있어야 되겠는데 여기 집안에도? 두 개로 안 되네 커버가. 오케이 다음날 시작하고 식량이 좀 많이 필요하다. 이제 식량도 혹시 이거 되나? 건물이 아니라 안되겠지? 근처 건물이 아니라서. 동전이 있었나요? 동전 바닥에 주워야 되는데 볼 수가 없어. 지금 볼게 너무 많아 눈에. 타워가 아니라 안되겠죠? 여기도 재장전소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여기 좋다. 여기가 더 좋아. 누르기는 좀 힘들겠네. 괜찮아? 아 클릭할 게 너무 많네. 아래에선 거의 안 와요 지금 보면은. 그죠? 어? 이게 뭐야? 불멸의 생성기가 있네. 아, 다 깨버릴까봐.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지금 깨자 최대한. 아, 애매하다 이게. 근데 닿는 게 미친. 상점에서 좀 센 거 없나? 아까 지속 데미지 있던데. 아 돈이 없네. 터렛으로 해야 되나? 아 이걸 아 얘를 클릭하면 된 거 아니었나? 아이씨 괜히 날렸다. 아 얘가 알아서 눌러주는 건가 혹시? 됐나 보네. 화면 돌리는 키요? 그런 건 없어요. 이거 빨리 부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 이게 안 된.. 아 여기 된다. 어 둘 다 들어간다. 여기 여기다가 놓고 재장성이 하나 넣어. 얘는 어떡하지? 아 얘는 요거만 푸시자. 얘는 냅둬야겠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자. 터렛? 터렛? 재장전소 어딨어? 식량이 없네? 됐어. 잘 부시는 중. 37일에 오는군요. 야, 두 번째 트라이인데도 되게 잘 된다. 난 좀 트라이를 많이 해야 될 줄 알았는데. 막사가 너무 많이 먹네 저거를. 클릭을. 클릭 공장이랑 저장소도 하나 됐어. 날 끝날 때마다 동전 준다고요? 근데 안 보여요. 제 눈에 절대 안 들어와요 이게.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리뷰에도 이탈이 있겠다는 말이 있다고요? 어... 돈 다 썼다 벌써.
좋아, 잘하고 있어. 다 부셔 부셔. 아! 얘가 지금 이게 없네. 이거 빨리 깼으면 좋겠는데. 바로 온다. 위로 가는데 얘네들. 아! 바로 깨지겠다 이거. 다른 데 좀 볼까? 다른 데는 뭐 잘 막아요. 엄청 잘 막아요. 돈이 너무 많다. 그리고 내가 자원이 너무 많다. 오, 잠 이거 뭐야?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어? 이거 무엇이지? 저장소를 부신다고? 잠시만. 너무 단단한 게 오는데? 저거 지속딜로 잡아야 되는 것 같은데. 나 지속딜 그게 없는데? 막사를 좀 더 지을까? 아 근데 클릭 다 썼다. 아씨 어떡하지 이제? 자리가 없는데요 이제? 어어? 아 잠깐만 클릭이 없다 여기. 어, 집 부신다. 어, 장전하는 애가 없어. 어, 또 온다. 아니, 클릭이 없는데. 장전하는 친구가 지금 장전을 못 하고 있어, 지금. 어, 채석장 지워도 될 것 같다고 요거? 아, 그러네. 와우. 재장전하는 애들이 지금 다 비었어. 와, 큰일 날 뻔했다. 와, 씨. 와우! 자원이 많이 남는데 다 부셔졌네. 자원은 필요 없어. 돌이 엄청 많다. 여기에 벌목장을 제대로 지어놔서 지금 채석장이 좀 딸리네 확실히. 여기로 갈까? 채석장 이리로 가야겠다. 채석장 다 부시자. 채석장 이것도 부시고 여기 다 부셔. 그냥 다시 짓자. 얘도 그냥 부셔. 또 다른 채석장이 밑에는 저건 냅두고 왼쪽이 동전이요? 아 이거? 와 진짜 안 보인다. 얘도 사실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것만 캐면 이제 부시자. 여기다가 창고 하나 여기다 해놓고 채석장 더 있네. 거의 끝인가 이제. 여기는 계속 이어지는데. 되게 이어지네. 동전 쌓였어요? 그래? 다 썼다. 아 클릭 모자라. 클릭 더 만들까? 클릭 지금 몇 개 만들지. 생산이 하나 더 있어도 되겠다. 저장고 여기. 공장이 이렇게 비쌌나? 45개가 들어가네 돌이? 왜 이렇게 많이 비싸? 왜 이렇게 비싸졌어? 원래 이렇게 비쌌나? 어? 어 39일 시작이지? 아직이지? 여기 타워 부셔졌구나? 아 이런 타워 20원. 돌이 왜 이렇게 없지? 여기에 없어서 그런가? 와, 다 나갔네. 나만 하는 게 없네. 돌 하나 더. 그리고 아까 요거 부실려 했는데 못 부셨잖아. 그죠? 요건 싼 걸로 해 진짜. 이렇게.
이거 두 개면 되겠지. 오늘은 부시겠지. 아 근데 골렘이 문제네. 개무서운데. 지금 자원은 겁나 많거든요 사실. 맷돌하. 자 40일 온다 이제. 온다 오늘. 아 상점 좀 열어보자. 80원으로 할 수 있는 거 뭐 있어. 농장 성장 속도 증가합니다. 저기 지나면 폭발합니다. 코인을 클릭으로 교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기 이 안에 있는 동안 느려집니다. 맞아요. 딜이 모자라요. 이게 있어야 돼. 불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동전 없냐 어디? 어디 동전 없나요? 바닥에 동전 하나 없나? 10원만 없는디? 성 근처에? 성 좀 회복해야겠다 근데. 아 사라졌어요? 아 일단 클릭을 다 쓰고 가야겠다. 시작하고 이거 한 개씩만 넣어두자. 자 이제 또 오거든요? 나 돈이 진짜 많아. 나무가 엄청 많네. 나무만 너무 많다. 돌은 없는데. 아씨 못으로만 도배를 해야 되나? 근데 못은 좀 한계가 있을텐데. 날아댕기는 애들은 의미가 없잖아. 어 90원 됐다. 열자 불타워. 클릭공장 수용량 2배만큼 증가합니다. 저런거 무조건 있어야겠네. 왼쪽 막사요? 아 저거 잠깐만. 타워를 이거 어디다 짓냐? 부셔야 되나? 부시긴 좀 그런데. 얘가 데미지가 몇이야? 초당 발사 2 기지 데미지 15. 돌을 엄청 많이 먹네. 하나밖에 못 짓네. 일단 시작해봐. 어디서 온지 좀 봐야 될 것 같아. 여기서도 온다. 나무가 지금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어디서 오나? 위에서는 안 오는데 이제? 여기서 온다. 어! 잠깐만! 여기서 오는데? 아 여기 아 여기 연결돼 있나보다. 오 쉣! 여기서 오시겠다고? 여기 안 온다 생각해서 그냥 무방비로 두고 있었는데. 오 쉣. 큰일 났다. 큰일이 났다. 잠깐만 이거 너무 많이 진 것 같아. 이러면 되나? 어? 야 묻힌.. 어 때리고 있지? 안돼! 돌을 훔쳐가는데? 저거 도둑놈 새끼들이네. 저거 뭐야 저거. 잠깐 여기도 온다. 하하 이거 참 이쪽도 오네 이제. 불타워. 아 돌이 너무 많이 들어가. 돌 채석장 많이 지었는데도 돌이 모자르네요. 아 카메라 속도 더 빨리 못하나? 맵이 너무 큰데? 카메라 너무 느려. 막상 이쪽은 안 와. 하나 더 지어야겠다 여기다. 너무 느려 돌 캐는 게. 아 도둑들이 다 버려서 그 돌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겠다. 돌 좀 캐줄게 얘들아. 여기서 불타워를 하나
여기다가 여기로 가자. 와 약하네 얘네한테. 불타고 언제 얼마나 쓰지? 아! 안 닿냐? 초비상 초초비상 잠시 이거 진짜 개비상인데? 아 잠깐만 이거 아 막사가 근데 클릭을 겁나 먹어요 얘가. 다섯 개를 쳐먹어요 클릭을. 이거 좀 지우자. 저거 채석장을 좀 지우자. 잘라 보이는데 딜이 클릭하자. 아 그냥 썼다. 안돼 클릭 다 썼어. 안돼 안돼 끝나고 그만. 아 이거 수리하는 애 있다 하지 않았나? 아 그건 열어야 되나? 아 그건 10원이고 아 돈이 없구나. 아 얘가 범위를 엄청 넓네. 얘가 여기 자리가 관리소가 아닌데. 재장전소네. 돌이 없다. 아 돌이 다 털려버렸어. 돌이 너무 없어. 돌이 없어 돌이. 여긴 나무가 많네. 맵 좀 더 열어볼게요. 맵 열면 그때부터 오기 시작하는 건가? 그건 아니겠지? 일단 돌 찾았다. 오 돌 많다 여기. 방금 채석장의 상자? 다음 몬스터 활 들고 있다고요? 교활합니다. 양손에 검을 들었습니다. 난리 났네 뭐가. 와 정수는 엄청 많다. 근데 지금 뭐가 없길래. 아 돌이 없네. 뭐 지울 수가 없어 지금. 와 근데 이걸 살아남았다. 세상에 이거 어떡하냐. 근데 아 막사가 클릭 개많이 먹는데. 아, 이거 앞만 봐도 잘못 지었어 이거. 이태 깨기 힘들겠는데. 그니까 나도 지금 그 생각 중이에요. 돈이 너무 없어. 돈 소리 나는데 돈이 안.. 여깄다. 아 내 클릭이 없다 씨. 돈 소리 나는데 죽기가 너무 힘들어. 이거 빨리 다 부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부실 수가 없네. 터렛이라도 일단 하나 만들어놓을까? 터렛이 좀 싸니까? 터렛 한 4개 정도만 부시지 않을까 알아서? 재장전소. 아 또 아 위치 또 애매하다. 재장전소. 아이씨. 자 돌이 지금 8개밖에 없어. 아 돌이 왜 이렇게 없냐. 아니 얘네 돌 캘 거 아니야. 돌 다 누가 먹는 거야 도대체. 이 많은 돌을. 도대체가 않네. 이것도 좀 캐고 싶은데 돌이 없지 지금 다. 창고가 돌 20개.
창고가 없어서 오래 걸린 거 아닐까요? 여기 창고 있어요. 여기는 위엔 있어요. 그리고 이거 같이 누르는 거 있지 않나? 관리소였나? 알고 있다. 와, 아직 이거나 온 줄. 창고 쟤네 지금 올라간다. 엄청 멀리 간다. 창고 이제 여기다 만들어 줄게. 여기다가 가까이다가 여기다가 이것도 같이 하자. 식량이 좀 없네. 이제 식량이 좀 딸리네. 후, 바쁘다. 바빠. 포탈 근처에 터렛. 어? 어디 보자. 아, 딱 절반 깠네. 이거를 클릭을 저걸 다 누르지 말고 차라리 불도저로다 다 부셔버리자. 그걸 다시 만들자. 아, 근데 되게 어렵네. 아유, 불도저를 하나 더 만들까 그냥? 아, 돌 10개나 들어가네. 아이씨, 아 번거로워. 포탑 8개만 있으면은 만드는 거, 털에 8개만 있으면 만드는 거긴 하네. 푸시긴 하네 얘가. 이렇게만 있으면 저건 푸셔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면 돌을 겁나 많이 먹는구나. 자, 또 이제 온다. 오늘 와. 하, 동전이요? 여러분이 말씀하셔도 안 보여요, 제 눈에. 아 있다. 아까 그건가? 자, 이제 오거든요. 아, 무섭다. 근데 아, 개무섭다. 여기서 올 텐데 이거 바로 부셔지겠네. 쩔 수 없지. 일단 시작해보자. 어디서 오냐. 여기서도 오고 왼쪽에서 온다. 왼쪽에서 많이 온다. 저 위에 포탈 조그만 거 저거 찌그레기 부시러 간 거고. 부시겠다. 이제 의미가 없네 얘가. 아, 여기서도 온다. 이것도 부시겠네. 부시라 그래. 아니면 부시기 직전에 철거. 여긴 맞겠죠? 이 정도는. 오케이. 이것도 부시기 직전에 철거. 여기서 온 것 같은데? 다음날 시작하지 말고 지금 클릭 너무 많아. 지금 나 클릭 100개나 있었네. 터렛. 이거 어떻게 부시지? 전초기질 하나 지을까? 그냥 치워봐. 얘가 문제네. 아이, 요걸 불타오로 부셔야 되나? 아, 불도저가 이게 좀 귀찮네. 이거 부실게요 그냥. 최대한. 여기면 되겠지? 불타오. 하나 더. 불타워. 아씨. 안 돼? 상자 때문에 안 되나 설마? 연병. 아, 나 개 같네. 감시 타워로 가야. 아, 똑같네. 이거 어떻게 부시냐? 아, 구석에 있어. 너 왜? 상자 불도저로 안 밀려요. 방금 해보니까 포탈을 최대한 부시겠습니다. 지금 불타워가 이걸 잘 밀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이거를 지속 딜이니까.
포탈 좀 다 부시자 최대한 지금 불타고 하나 더. 됐나? 여기 또 있다. 아 되게 많네. 불타워가 근데 지금 없는데 자원이? 돌이 없네? 시작. 기바쁘다. 다음날 오나? 아직 내일 모레 오네요. 자, 잘 부시고 있나요? 어 좋아요. 대충 다시 재장전 해줘야 되고 밑에도 재장전, 밑에 재장전. 그렇지. 내일 모레 오지? 지금부터 다시 만들자. 불타워, 불타워. 그렇지. 몇 발 못 쏘긴 하는데 지속 딜이니까 그래도. 아 시작하지 마. 아직 시작하지 마. 저 상자가 자리를 차지하는 게 되게 웃기네. 왜 자리를 먹냐 내가? 아 다 썼다. 얘가 더 잘 부신 것 같아. 아 얘 재장전소가 있나 여기? 왜 이렇게 잘 부셨어요? 이거 뭐야? 그러게 불타워보다 저기 더 잘 한 것 같기도. 어째? 불타워보다 저 전초기지가 더 잘 부신 것 같은데? 관리소도 재장전을 해줄걸요? 아 그래요? 그래서 잘 부신건가? 일단 다 부셨어 그래도. 어 다 부셨다 보이는거 하나도 없지. 여기 하나 있다. 아 저기 위에도 있네. 근데 오늘 오는데 아이씨 타이밍이 왜 하필 이렇게 되냐. 오늘 오는 뒤 여기도 이거 부셨어야 되는데 아깝다. 이거 내일 부셔야겠다. 이건 뭐지? 재장전소네. 저거 부시자. 저 자원 의미 없잖아. 와 이제 하루하루가 넘기기가 무서운데요. 100일까지 갈기가 되게 멀다. 하루하루 넘기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 1일차가 잘 안 늘어나. 클릭할 게 너무 많아서. 나 이러다 200마리가 온다고요? 미친 뭐야 이거. 잠시. 아 이런 거 다 필요한데 돈이 없어. 코인을 클릭으로 교환한다. 클릭을 코인으로 교환할 수가 없나? 그게 없네. 반대네. 아 시작을 해야 되네요. 일단은 클릭을 다 합시다. 좀 다 쓰고. 다 썼네. 시작했다. 이제 멈추고 어디서 온지 좀 봐야 돼. 여기도 이거 만들어야 되고 싶은데. 관리소 자리가 애매하네. 여기라도 넣자. 어디서 오나 어디서 오나. 오른쪽에서. 근데 쟤네들은 가시 약해서 사실. 어 가시 워낙 약해서. 그리고 보니까 얘네들이 저거 타워 부시러 한번 경로를 약간 좀 낭비한다. 어 이거 부시로 약간 길을 낭비하고 온다 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터렛을 이렇게 지워버리잖아? 다시 뒤로 가는 거야. 다 죽었는데? 시작하지 마, 시작하지 마. 아직. 애들 애들 지상 유닛 많은 건 괜찮아요. 만약에 공중 유닛이 200마리가 왔으면 방금 되게 위험했는데. 되게 위험한 거 맞았는데. 그게 아니라 괜찮아. 배그는 접은 거냐고요? 웬 배그? 배그는 안 한 지 진짜 오래됐는데. 요거 부셔야지. 요거 전초기지
또 없나? 또 없나요? 자, 포탈? 포탈 다 부셔버리게 지금? 아, 또 연구 포탈 있다. 이거 하나 더 있네. 아, 근데 구석에 있으면 좀 껄끄러운데. 심지어 이렇게 있으면 부실 수가 없잖아. 이거 되나? 어, 된다. 안 닿는데? 아이씨, 안 닿네. 이거 못 부시네. 아, 이럴 수가. 이게 제일 껄끄럽네. 아, 상가였구나. 아, 다음날 시작. 자원은 꽤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포탈 없는디? 그치? 상점에서 안경 샀으면 다 샀을텐데 돈이 없어. 와, 여기 나무도 많네. 아, 찾았다. 아, 또 이런 데 있어. 아, 또 이런 데 있어. 나와라, 포탈. 있는 거 다 한다. 어, 다 열었나? 어? 깨끗한데? 아, 와, 잠깐만. 이거 좀 더럽네. 오케이. 니들은 뒤졌다. 쭉쭉쭉 열어. 맵 다 열어. 어, 이게 깨끗한데요, 이제? 어, 클린해, 클린해. 없는 것 같아, 이제, 진짜. 맵 다 연 것 같... 어? 잠시만, 이게 뭐야. 앗! What the fuck? Holy shit? 미친. 둘 다 닫는다. 또 있네. 하하. 안 되네. 아, 이런 게 진짜 애매해. 어, 맵 엄청 넓어요. 연결돼 있구나. 와, 끝이 없네. 이거 무적, 이거 무적 나왔고. 와, 맵 장난 아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안경 구매 가능하다고요? 아, 90원 있네. 근데 안경, 아, 먹자. 이런 포탑들이 사거리 좀 늘어난 건가? 남은 클릭은 얘네들 장전해주는데 쓸게요. 지금 아직 이틀 남았지? 와, 근데 맵이 너무 넓어가지고 어딨냐? 이제 보이지가 않아. 아, 다 썼다 클릭. 그래도 많이 부셨다 이번에. 오늘 많이 부셨다. 시작하고 충전, 충전. 야, 이 정도만 해도 될 거야 아마. 요것도 요거, 요거 완충. 다음 뭡니까? 무당 적을 부활시킵니다. What? 이거 하나로 안 되겠는데? 오늘 됐다. 오늘 무조건 부셔야 되는데. 오늘 무조건 부셔야 돼. 무슨 일 있어도. 왜냐면 또 온단 말이야. 지금 많이 온단 말이야. 상자 안 까셨다요? 이거 아니에요? 채석장 또 있네. 터렛 저거 다 두 개 다 다케 만들어놨어. 아마도. 아씨, 갈까? 잠깐만. 아, 무섭다. 왜 이렇게 뭔가 무섭냐? 와, 이거 하루 충전 깜빡하고 안 하면 큰일 나겠다.
다 썼다 충전. 맞았어 다 썼다. 클릭. 아 오늘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못 부시겠는데 이거는? 다 썼다 클릭. 아 얘도 안 됐어 심지어. 아 안 되는데 이러면. 쉣 50일이다 자 오거든요 절반 도달 하, 이거 부셨었어야 되는데 둘 다 못 부셨네 심지어 여기 부셨고 여기 부셨고 여기 못 부셨네 아 이거 또 못 부셨어? 야 부셔봐 좀 요것도 못 부셨네 아 이거 안 좋은데 이거 부셨어야 되는데 다들 어쩔 수 없다 렛츠고 어디서 옵니까 자, 여기서 오네요 아 요거 못 부셨어 이거 하나 부셨다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이거 왜 위로 가냐 여기로 오는 거구나 다음 오는 거 여기로 지금 얘네 지금 경로 꼬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한번 오히려 좋아요 심지어 나뉘었어요 이거 부시러 오는 거구나 이거 포탈 때문에 한 건데 오히려 좋아 나뉘어서 오는 거 좋아 오케이 오케이 잘 맞고 있어 잘 맞고 있어 됐어 지금 어디서 지금 시간 끌고 있는 친구가 있나 본데? 그동안 요거나 하자 터렛 한 3개면 되겠지? 요것도 터렛 한 2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닿냐? 닿겠지? 후 아 또 있어? 근데 거대 채석장 발견 클릭이 없다 오케이 다 잡았어 닫겠지? 아니 여기다 진짜 불안하다 오케이 후 부셨고 여기 문제였네 아 요걸 못 부셨어 이런 됐지? 여기도 다 캤네 이제 슬슬 슬슬 자원줄도 이제 더 늘려야 되겠는데 근데 자원이 엄청 많아요 근데 사실 남아 돌긴 해요 자원이 다음 공격 도둑 오는 거죠? 아 목재 훔친데 도라이 온다 개도라이 온다 와 상점 잠깐 열어볼까? 30원 할 수 있는 거 없지 야 이거 빨리 부셔봐 여기 부셨나? 여기 부셨네 오! 큰일 날 뻔 오늘 넘어갔으면 내일 클릭 없을 뻔 요것도 그냥 냅두고 어그로 한번 끈다 생각하고 이제 이쪽에선 무조건 나오는 거네요 이제 여기는 그죠? 여기는 무조건 그냥 온다고 생각을 해야 되네 오케이 여기도 이제 곧 부실 거고 시작 아 이제 하루 시작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벌목장 벌목장 이렇게 하고 그거 관리소 관리소 두 개 이거 돌 다 캤다 이제
창고도 더 있어야겠는데. 창고 여기다가 하나. 채석장. 관리소. 여기도 채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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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어? 식량이 없다. 이 정도면 자원은 이제 진짜 충분한 것 같다. 이렇게 해놨으면 식량만 좀 더 있어야겠는데. 식량이 좀 후달리네. 관리소, 관리소, 관리소 있다. 클릭 60개. 하루 넘기기가 무섭다. 오늘 하루 넘기기가. 다음날 오나요? 아직 멀었네요. 올라면은 겁이 납니다. 이거 잠시 다음날 시작하지 말고 맵 더 열어봐. 여기다. 이쪽이 아니네. 이제 진짜 다 열었는데 맵. 와, 이 돌 엄청 많네. 여기가 마지막인 것 같다. 이거 끝이네. 거대 채석 포인트 발견. 다 열었는데? 없다 이제. 어, 다 연 것 같은데요 맵? 아 뭐야, 아 잘못 눌렀다. 아씨. 아 네 클릭. 허 벌판이야. 여긴가? 어? 진짜 다 열었다. 맵 다 여는 거 도전과제 있을 것 같다고? 있을 것 같아. 클릭 남아둔 사람들 쓰라고. 없겠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진짜로. 요게 맞이.. 요게 몇 개 없는데? 생각보다.. 어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열었지. 열었지? 없지? 진짜 다 여는 것 같은데 이제? 가면서 클릭도 좀 해주고 맵 살피면서. 비었어 비었어. 오케이. 여기가 좀 있네. 아! 찾았다. 와 두 개나 있네 여기? 여기다. 스팟 하나 찾았다. 위험 스팟 하나 찾았다. 위험 스팟. 요거네 요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많이 옵니다. 클릭 다 썼네 벌써. 내일 오는데? 내일 오는디? 다 깔아 다 깔아. 이 오는 길에 그냥 다 깔아버려. 나무 다 써도 돼요. 또 캐면 돼. 나 엄청 많아. 여기 일단 여기는 무조건 해야 돼. 두 개니까. 두 개니까 무조건 해야 되고. 여기도 있네. 여기도 두 개네 이제 보니까. 이렇게 오겠네. 다 썼다 나무. 자 클릭도 다 썼어요. 나무 저 벌목장도 옮겨야겠는디? 여기다 발목. 근데 여기다 지금 안 옮기겠다. 지금 벌목장 지을까 했는데 나무 도둑이 와서 나무 다 훔쳐갈 것 같아서 시작 누르고 잠깐 멈춰. 잠깐 멈춰봐. 아니 다 누르자 그냥. 식량도 다 먹어. 자 이제 올 거거든요? 얘 뭐냐? 천사 클릭하면 움직입니다가 뭔 소리야? 클릭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클릭하면 움직인다고? 뭐지 이 새끼? 얘네 어디 가냐 다? 나무 훔치러 간다. 나무 먹어라 니들. 나 나무 다 샀어 이미. 처먹든가 말든가.
미친놈이야 이거. 진짜 훔쳐가네. 뭐지 얘네? 와 저걸 꾸역꾸역 훔쳐가는 거 봐. 세상에. 할 거 없어 얘들아. 왜 훔쳐가. 어 잠깐만 이거 벌목장을 아 공격을 하네. 벌목장 공격을 하네 또. 아 그렇구나. 근데 어차피 여기 벌목장이 이제 나 버릴 건데. 그래도 죽이긴 해야 되잖아 그죠? 어 얘는 그냥 다 개무시하고 벌목장만 때리는구나. 아 클릭하면 움직인다는 게 내가 아 그러네? 아 내가 클릭을 하면 움직인다는 거네? 헐 이렇게 하면은? 헐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였어? 얘네 잡아야 되는디? 아씨 얘네 진짜 짜증나게 한다 근데 개열받네 이거 와씨 클릭하지마 죽일까 냅둬 불타고 세긴 하다 아! 아 뭐야 아 시작! 아 미친! 아 내 클릭 날렸다 이거 아 클릭 많이 날렸다 아 나 클릭 많았는데 57일에 온다네요 여유롭다 근데 이 정도면 이제 저기만 틀어먹으면 틀어막으면 돼 그러게 나무는 뭐야 엔트 그냥 보통 나무일까요? 딱 봐도 쟤는 불타워로 찢어 죽여야죠? 태워 죽여야죠? 뻔하죠? 근데 와봤자 이제 정해져 있잖아 스팟이 이제 그지? 나무나 캐자 지금 벌목장 여기가 좀 개꿀 스팟인 것 같아 여기다가 창고 창고 딱 지워놓고 벌목장 딱딱딱 채석장 딱딱딱 관리소 다이아 뭐 다이아 필요한 거였어? 다이아가 저 밑에 있었는데 여기 있다 관리소 하나 두 개 오른쪽 위에 관리소 내가 좀 방치했는데 보니까 오케이 벌써 시작이야? 하루가 왜 이렇게 짧냐? 이제 여기도 좀 논다 이제 뭐 딱히 뭐 없고 식량이 없네 연구 포탈 앞에 뭐 또 더 깔아놔야죠 더 깔아놔야죠 어 돈이 너무 많아 클릭 공장이랑 저장소도 더 있어야 되겠어 저장소 자리가 없으니까 애매한 데다가 만들어두자 약간 노는 땅에다가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약간 요런데 저장소 저장소 공장은 좀 뭉쳐놓을게요 자리가 없네요 지금 몇이야? 생산 110? 하나 두 개더만 됐다 이러면 클릭은 이제 남아돈다 진짜 남아돈다 이렇게 하고 관리소도 하나 더 만들까? 와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되네 너무 많아서 이제 진짜 남아 도는데 이 정도면 됐어. 뭐 또 더 깔까요 이제 나무도 많은데
다음날 시작하지 말고 아직. 다음날 이거 공격 오네. 오늘 공격 오는 날이네. 오늘 공격이 옵니다. 나무 다 썼다. 어디 한번 와보시지. 여기서 일로 가네? 오른쪽으로 가네? 왜 절로 가지? 잠깐 여기도 있어. 어? 아 이걸 별로 여기 별로 없네? 아이 나 지금 나무가 별로 없을 텐데 이런. 왜 일로 가지 얘네? 이것 때문인가? 근데 포탑 이렇게 깔아둔 거 되게 좋은 거 같아. 아무리 봐도. 온다. 일로 많이 온다. 여기서 오는 중. 되겠니? 이거 뭐 부셨다. 잠깐만 이거 뭐야. 뭐 하나 부셨네? 오 야 이거 엄청 많이 온다. 잡을 수 있겠지? 잠시 왜 이렇게 많냐? 폭탄타워 하나만 해보자. 폭탄타워는 나무가 엄청 많이 들어가네? 어 불타워도 부셨어요 지금. 뭐야 이거. 얘들아 갑자기 불안하게 왜 그래. 어그로 좀 잠깐 좀 빼야겠다 이걸로. 휴. 됐다. 불타워 하나 박살났네. 얘네가 보니까 무조건 저 터렛을 무조건 부시러 오거든요? 그 말은 이렇게 여기 터렛 하나 뜯 깔아두니까 지금 가지 다 밟고 오잖아. 여기를 지금 다 역주행하잖아 지금. 바보마냥 개꿀인데? 다시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다 죽었나 보네? 야, 아직 안 죽었는데? 아직 남은 애들 있는디? 허허. 자, 가기 전에 이거 좀 다 쓰고. 어우 돌을 많이 캤네 벌써. 클릭이 엄청 많이 남아둔다 근데 지금. 와 클릭이 남아돌아 남아돌아. 이 아래쪽에도 있지 않나 지금 채석장 이런거? 다 캤네? 이거 좀 다 부셨네 이것도. 뭐야 또 오는 거야? 이틀 연속으로 오는 건가 얘네가? 폭탄 타워 하나 만들어 볼까? 남아 있는 거야 전 어제 애들이? 아 그렇구나. 뭐 터진 소리 나는데 어디서? 폭탄 타워 소린가? 하루가 금방이야. 오 잠깐. 아 다 못했다 이거 클릭. 아 바보지 됐다. 후 바쁘다 바쁘다 바뻐. 다음 언제 오는 거야? 60일 내일 오네요. 또 오네. 나무가 이렇게 모자르지? 가시를 너무 많이 만들었나? 가시를. 약간 이런 데다가도 터렛 이렇게 한 개씩만 만들어 놓을까? 진짜 양간 완전 개뜬금없는 데다 한 개씩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좀 애들 동선 엄청 꼴 것 같은데. 이런 거 막 이렇게. 엔트는 가시 안 바를 것처럼 생겼네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벌목장이 채석장보다 적은 거 아니냐고. 그런가? 지금 돌이 너무 많죠.
골목장을 좀 더 지을까 여기다가? 나무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 그리고 근데 벌목 좀 식량이 또 없다. 내일 나무도 녹은다고? 아 그러네. 아씨, 아 이거 좀 귀찮네 이러면은. 아 부시라 그래 그냥 부시는 거 말든가. 돌 많이 쓰는 거 뭐 있나? 돌만 많이 쓰는 거 딱히 안 보이네. 채석장이 너무 많은가 봐. 나무 캘 때 좀 더 없나? 이거 내일 해야겠다. 근데 도둑 간 다음에 해야겠다. 그리고 여기 포탑도 좀 지어놔야겠는데? 얘 때문에? 벌목꾼 때문에? 성 위에 코인이요? 어, 야 매눈. 여섯 개 남았네. 뭐 할 거 없나? 여기 식량이나 좀 캐자. 온다 이제. 60일. 온다. 아이 벌목꾼 새끼들 이거. 아 가라 그래 그냥. 저거 죽이라 그래. 도둑놈들 저거. 여기 없는데 타워가 또 없는데만 탁탁 와가지고 저러네. 귀찮게 부셔져도 상관은 없는데. 아 뭔가 기분 나빠. 오! 뭐야 이렇게 쎄. 띠용? 야 이거 하나면 돼? 잠깐만 도죠. 개쎄네 이거. 그러게 엔트는 아직 안 왔나요? 엔트 어딨지? 엔트가 어딨어? 뭐야 두 마리가 있다는데? 어딨지? 죽었다. 여기 얘가 죽었나보다. 안 보이는디? 뭐야? 아 얘 또 잠깐만 또 온다 이거. 얘 또 뭐하러 오냐? 어디로 가냐 이거 또? 여기로 오나 보다. 어디가 어디가 이거 와? 진짜. 아 이게 안 지워지는디? 벌목이니까 여기에다 깔아도 되겠지? 벌목만 올 테니까. 노란색 두 마리요? 나 왜 안 보이냐? 아니 뭐 공격하고 있거나 뭐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 어디 있는 거야? 어 있다. 아, 뭐 에? 네? 저게 뭐야? 죽었는데 그냥 오다가? 뭐지 저 조밥은? 아, 잠깐. 아이 새끼 이거. 아, 진짜. 아, 띠꼬. 아, 개 띠꼬. 아, 진짜 죽이고 싶다. 아. 이거 어떻게 하네? 답이 없네. 야 부셔. 됐다. 다시 지어. 아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벌목장이 돼서 지을게요 이제. 아 내 벌목장. 아이 창고. 여기다 진짜. 여기 벌목장. 여기 벌목할 거 엄청 많네. 관리소가. 아 식량이 엄청 깔리네. 오 바빠. 아 근데 60일 마치고 40일 남았는데 자원이 이게 남나? 자원이 이 정도가? 이게 자원이 안 부족한가? 헐 겨울 됐어. 다음 공격 64일. 뭐야 이게 콩알총 균열을 통해 들어왔을까요? 저게 뭔 소리지? 와 빡세다.
돌은 지금 900개가 넘네. 아 이제 돌은 진짜 남는다. 이제 나무가 문제네 확실히. 벌목장. 대장전소가 아닌데? 관리소인데? 됐어. 벌목장. 관리소가 이제 많이 모자르네. 60일, 이게 20일마다 맵이 바뀌나봐요. 눈 아파? 어쩔 수 없어. 20일만 버텨. 아직도 클릭 3개 남았어. 다 캤나본데 여기는 이제 돌을? 거의 없네? 돌 900개? 여기는 나무도 좀 캘까? 확실히 벌목장이 좀 딸리긴 하네요. 계속 나무가 좀 딸리네. 별로 없는데 이것도 캐야겠지? 이렇게 하고 창고 하나에다가 관리소. 아 식량 없어. 관리소 나중에 하자. 60일 클릭을 다 쓰려고 하니까 좀 오래 걸리네 확실히. 여기도 나무 많았네? 잠깐만 여기도 나무 되게 많았네. 불도저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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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밀어. 아! 벌목 벌목 창고 클릭이 너무 많이 남는데? 90개나 남는데? 클릭이 너무 남아 돈 아 이래 아 이래서 아 아닌가? 이건 반대인가? 아 클릭을 돈으로 바꾸면 참 좋을 텐데요. 클릭 남아 도는데 이제 그냥 쓸데가 없는데. 아 이거 전체적으로 알아서 어 뭐야 아이씨, 벌목장 없애버렸다. 철거하는 거 이걸로 그냥 나무를 내가 캘까? 이렇게? 근데 이거 너무 클릭 낭비다. 근데 관리소가 다이아가 없구나. 다이아가 여기 있다. 벌목장만 맞고 관리가 안 됐네. 11개 남았네요. 클릭. 맵을 열자고. 아, 그럴까? 그냥 다 써버릴까 이렇게? 사실 의미는 없는데 사실. 그냥. 이러면 이제 나무 진짜 안 모자르지 않을까? 돌처럼. 벌목장 정말 많이 열었는데. 물론 관리소가 없다만. 3일. 야 클릭 쓸 시간 때문에 하루를 넘기질 못하네 제대로. 클릭 때문에 자 오거든요 이제 오늘. 와 여기가 좀 헬이네. 여기가 진짜 바쁘네. 동선 꼬기용 털에 아 그럴까?
이렇게 요즘 개꿀이긴 해. 아무나 그냥 막 깔아 이렇게 그냥. 애들이 이거 뿌시를 약간 좀 이상하게 하고 있거든요. 가자. 어디서 오나? 뭐야 이거? 왜 안 맞지? 가시를 안 맞는 건가 그냥? 뭐 터지는 소리가 나는데? 일단 깨시 안 밟은 애 하나 나왔어. 뭐 터지는 소리 막 나고 지금. 이거 잠깐만, 이거 폭탄 타워도 만들어야겠다. 제장 전선 하나 만들어 놓고. 해야겠다. 어? 딜이 왜 이렇게 안 들어가? 어? 야 잠깐만, 딜이 안 들어가는데 얘네한테? 뭐지? 어 야 무장 무조건 일로 왔네? 다 무시하고? 이거 좀 조졌는데? 씨. 이게 아닌데? 어? 뭐지 이거? 근데 막을만은 해요. 근데 얘, 야 잠깐만 이거 폭탄 타고 더 있어야 돼. 와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잠깐만, 와 좀 큰일 난 것 같은데. 기지 깨졌나 보다. 와, 야 어려운데? 아, 이런 깨진지도 몰랐다. 에이, 야 이거 언제 오냐 이래가지고 720원은 지금 이 게임 하면서 번 것 같아요. 에이, 다시 도전은 못하겠다. 나 아직 갈 자신이 없다. 아, 오늘 클리어하고 싶었는데 아쉽다. 한 판이 너무 길어, 맞아. 720원을 준 게 아니에요. 이 게임 하면서 720원을 벌었다는 얘기야. 에이, 좀 아쉽네. 이게 업그레이드 하고 안 하고 차이가 근데 엄청 크다 보면, 이런 것들이 무슨 뭐 타워 반경이 늘어나고 무슨 엄청 막 차이가 크네요. 이런 끝자자. 재밌었다. 근데 몇 시간 했냐? 한 시간 정도 깼네? 아니지? 그치 두 시간 했지? 80분 한 것 같지가 않은데. 아수보라 아 돈이 없어. 상점에 모든 걸 사기, 은행에 500코인 부여하기. 아니 돈을 벌 수가 없는데? 돈 벌 수 있는 루트가 있나? 죽는 거 말고? 100일에 도달하기. 10%밖에 못 했네. 아, 오케이. 아 근데 중독성 있네 이거. 돈만 좀 더 있으면은 다시 하고 싶은데 아쉽다. 돈이 너무 없기 힘들어. 진우님은 100일 달성하셨네. 코인이 너무 벌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죽는 게 하루에 10원 가지고 그게 되나? 근데 찾기 겁나 힘들어. 코인 찾기가. 코인 찾는 게 좀 중요한가 봐요. 업그레이드하려면. 나 완전 그냥 개무시하고 있는데. 아 자원은 겁나 많았는데. 성에서만 나와요? 아 그래요? 아 랜덤 맵에서 랜덤으로 나오는 게 아니야? 성에서만 나오는 거였어? 아 몰랐네. 돈을 자동으로 줍는 녀석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야. 중독성 좋네. 보통 한 4-5시간씩 하나보다.
200일 생존 후기. 초반에 저격수 타워만 해금해도 100일까지는 진짜 쉽게 생존한다? 저격수 타워가 뭐지? 저격수 타워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그게 존나 사기인가봐. 못은 신이다? 아, 땅에 있는 못. 어? 엔트 패턴 개 병신같이 만들었네요. 엔트는 본 적도 없는데 아까 전에 잠깐 보이고 죽었는데 엔트가 왜지? 좀 센가? 얘 엔트한테 죽었나봐. 자동으로 10원 주는 거랑 바닥에 돈 떨고는 둘러 따로따로요. 그 돈 떨고는 게 안 보여요. 근데 아예 안 보여. 클리어 못했어요. 60 며칠인가 죽었어. 깨비. 어쨌든 재밌었고요. 내일은 저녁에 저녁 방송 좀 일찍 킵니다. 내일은 그 뭐야 파티 애니멀즈 대회가 있어서 재밌었고요. 얼마나 빨리일까요? 7시에 시작이니까 그 전에 켜야겠죠 아무래도? 근데 7시에 켜도 어차피 그건데 인터뷰만 2시간인데 그래도 일찍 켜야겠지? 6시? 아야 9시까지 뭐하냐? 9시에 게임 시작할텐데 3시간 동안 뭐하냐? 어쨌든 내일 봅시다. 내일 좀 일찍 보고요. 방종하겠습니다. 수고.